걸신이라 불러다오 시즌2 35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계신 걸신아 여러분, 연말 연시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걸신이라 불러다오가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편집과 진행을 맡은 걸신의 신도 박근홍이고요. 어, 제 오른쪽에는 우리 걸신 강원 선생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그 당분간은 <laughs> 우리가 일기예보 같은 거잖아요. 강수확률 몇 퍼센트 이런 거 <웃음> 선생님의 <웃음> 건강 상태를 <laughs> 퍼센트로 먼저 밝히고 시작하자고. 오늘 몇 퍼센트입니까? <laughs> 아, 예, 뭐 오늘 또 <laughs>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삼십 퍼센트 정도요. 예. 어제 새벽에 제가 어, 오늘 새벽에 음. 제두 번째 책을 이제 그 수정을 이제 다마쳤는데요어 주말에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무리를 했서그랬던지어 그 어제 새벽에는 응급실까지 갔어요. 너무 통증이 아이고. 심해가지고 어참 갈비뼈 부러지면 안되는 거 같습니다. 하... 어. 여러분도 참 조심하시고요. 야, 하여튼 이두 번째 책이 이렇게. 정말 음. 산고를 겪으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laughs> 갈비뼈와 좀... 맞바꾼 <laughs> 그렇죠. 거의 이부 같은 음. 하와 같은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책이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제 앞에는 음. 우리 또 자집사 자방고등원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방고등원입니다. 네, 어... <웃음> 반갑습니다. 이거 <laughs> <그거 웃음> 방송 한 주셨는데. 그 체감적으로는 네. 굉장히 오랜만에 녹음을 하는 어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 음. 그렇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거의 한 달만 음. 한아 그렇죠 같은 느낌이. 네, 그 옆에는 우리 조장훈 선생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장훈입니다. 네. 아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아프시니까 아, 저도 이렇게 음. 뭘 해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음. 사실 저희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선생님이 또 나가기 힘드셔갖고. 한솥도시락을 이제 좀사 와서 먹었는데. 음. 아, 참. <laughs> 근데 그 근홍씨가 막교다닐때 뭐 네. 한솥 도시락을 학식보다 더 많이 애용했었다. 그렇죠. 제가 처음 그러니까 뭐 어디 96학번에서 98학번 뭐그 정도 음. 사이쯤에 음. 계시는 분들 음. 그때 한참 한솥이 이제 유행을 해서 음. 근데 학교마다 거의 하나씩 음. 이렇게 생길 정도였는데 음. 아무래도 한솥이 어떤 반찬의 주 종류들이 음. 일본식의 어떤 튀긴 요리들. 음. 어뭐 특히나 이 치킨 같은 경우 이제 좀 가라아게 스타일로 음. 그는 좀 보기 힘들었던 그런 스타일이었잖아요. 음. 바삭바삭하고 맛있고. 그 당시에는 그근홍 씨가 많이 먹었던 한솥 도시락이 얼마짜리였어요? 그때 저희 이제 치킨 도시락이랑 시키면은 천구백 원. 그리고 가끔 이제 아주 돈 없을 때 어. 그때 한솥에서 한시적으로 이제 콩나물밥 이런거 했었잖아요 오. 간장에 콩나물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오. 1500원짜리 어 그때 저 때는 950원이었어요 그게. 오. 980원? 어잠깐이요조정 <laughs> 선생님 저거 <저도> 다 아이가 많으시잖아요 <laughs> 아, 네, 네. <laughs> 최근, 한솥도시락... 최근엔 1500원 아 최근엔 1500원 네. 네. 장훈이는 한솥 도시락 많이 안 먹었어? 아 저는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어, 별로 안먹었고요 요새 많이 먹고 있다고. 어, 오히려 이제 요새 일할 때? 어. 네. 아, 그렇죠. 네. 일할 때. 한솥도시락이 최근에 리뉴얼을 했어요. 네. 음. 메뉴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된것 같은데. 네네. BI도 메뉴을싹 바꾸고. 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시스템도, 주방 시스템도 음. 좀 개편을 한것 같고. 음. 그 이후에 전반적으로 조금 나아졌다 음. 하는 느낌이 있어서. 저 이제 바쁠 때는 강사들 맨날 김밥만 먹이기 뭐하니까 김밥 대신 그래 <laughs> 김밥 대신 도시락 이렇게 <laughs> 어, 사실 저 저도 음. 예전에 그또 한참 학창 시절에 음. 그 강남 대성학원이라고 학원 있잖아요 음. 그 학원에 이제 일 년간 이제 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거기 도시락이 이제 한 솥이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거의 일년반 동안을 저도 점심에 한 솥만 먹었었거든요 그때 완제품 도시락 그 완제품 도시락 음. 그때 이제 제일 잘 나가던 게 이제 도련님 도시락해갖고 아. 근데 그 안에 햄버거는 참 인기가 없어서 이제 음. 애들 다 버리고 그랬는데 음. 음. 야그걸 (1년) 먹으니까 음. 그거 (1년) 먹고 그 지하 매점에서 아침 (9시) 출근해서 저녁 (7시) 음. 햇볕을 못 보니까 음. 그때 딱1 5 k g 가 찌더라고요 사람 이 햇볕을 못 보고 집에서 도시락만 먹으니까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거 먹으면은 음. 음. 어, 이렇게 좀 살이 찝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주문하면서 봤지만 요새 한솥 도시락은 이제 반조리 형태로 돼가지고 그렇죠. 밑반찬은 그 도시락 틀에 딱 깔려 있는데 이제 주문한 메뉴에 따른 뭐 반찬들 불고기라든지 튀김 이런 거는 바로 즉석에서 튀겨가지고 넣어주더만요. 그렇죠. 네. 어 고등어도 제가 고등어나 연어 연어구이가 들어있길래 음. 비싼 거 먹었으니까요. 음. 제가 오늘 음. 별 기대 안 했는데 음. 어 그래도. 어 생각보다 괜찮았다. 음... 어, 그렇습니다. 음, 네. 자취생들한테는 이 도시락 집이 근처에 있으면 되게 좋아요. 사실 근데 한 소시 예전에 이렇게 제가 학교 다닐 때 음. 인기를 이렇게 끌고 학생 식당에서 이제 학식이 안 팔릴 정도로 이렇게 많이 팔리다가 어... 요즘에는 이제 편의점에서도 뭐 해리 도시락, 해자 도시락, 아... 뭐 홍석천 도시락 이런 거 나오니까. 한 소식 음. 지금 굉장히 예전보다 새가 굉장히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 얘기라니까 생각나는데 네. 우리 또 백종원 씨가 네, 네. 김밥이라든지 아. 이런 쪽을 LG25인가 하고 손을 잡고 네. 그쪽 시장에도 진출한다. 오. 야 그것 때문에 사실 또 네. 많은 분들이 좀 붕괴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네. 야 이제 김밥까지 들어오냐 음. 너무하다. 그 황당했던 게 어제 제가 그 집에 제가 쓰는 저는 센소다인이라는 치약을 쓰는데 네네. 나이가 있어서 이가 좀 시려. 그래서 네. 센소다인 쓰면 안시린다해 가지고 이게 떨어져 가지고 백화점에 센소다인 치약을 사러 갔더니 센소다인 치약에 백종원 사진이 붙여 있더라고요 어~ 야 그래서 치약하고 백종원은 무슨 상관이냐 도대체 설탕 많이 드신 아~ 설탕 많이 넣으시니까 <laughs> 아~ 그래서 그런가 설탕을 완벽하게 어떻게 좀 해준다 음.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니까 하여튼 이제 치약 회사에서 마저도 백종원을 마케팅으로 이용하고 있다 광고를 다양하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아. 저는 한2 1 5 5 년은 뭐~ 많은 분들이 하겠지만 음. 좀 정말 백종원의 해가 연애 해라고도. 대상을 뭐~ 강력하게 대상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가 <laughs> 있습니다 지금 어~ 저는 뭐~ 당연히 줘야 되지 않을까 음. 그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다른 뭐 지금 무한도전도 좀 지지부진하고 음. 좀 애매한 상황인데 음. 모호한 상황인데 음. 백종원 씨가 정말 야 아, 저는 음. 정말 이 선생님이 지금 몸이 음. 좀 건강하시면 음. 사주 좀 여쭤보고 그럴 텐데 음. 아, 음. 백종원 씨 사주가 진짜 폈다 그냥 어. 와 이렇게 필 수가 있나 어. 부럽습니다 정말 왜 부러 뭐가, 어. 부러워, 뭐가. <웃음> <웃음> YS도 같잖아 <laughs> 음. 아. 와이에게는참 아, 그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많은 일이 있었죠 네. 정말. 그럼 2주 동안 아이토분 뭐 여러 가지를 진짜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그 많이 그 이슈화가 됐던 것들이 이제 2차 집회 얘기가 있었고. 아 저희 걸신화 분들도 네. 많이 가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계속 못 가서 좀참 죄송스러운데. 음. 다행히 2차 집회는 뭐큰 사고는 없었던 음. 것 같아요. 네, 음. 우리 그 단지에서 나가시는 걸신어 분들께서도 음. 끝에 이제. 소주 한잔 하실 정도로 이렇게 여유를 좀 먹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 여유가 좀 있었고 음. 집회 이후에도 음. 뭐 그나마 다행히 끝났는데 음. 아이참 전국은 음. 지금 안철수 이 사람 뭐 직함이 뭐죠 하든 안철수 아, 의원 의원, 음. 의원 뭐 등등부터 시작해서 참 여전히 어지럽습니다. 저, 근데 저의 최근에 가장 관심사는 이 새천년 무슨 천년 언젠정치 이름이 하나 맞써가지고 새정치 <laughs> 민주연합 민주연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어, 이 지금 안철수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 주변의 모든 그 보좌관들을 물리고 네. 혼자 네, 네. 지방을 돌면서 전국구상을 하겠다 오. 이런 얘기를 제가 여기 오면서 뉴스를 들었는데 네. 이분이 전국을 혼자 돌아다니신다는 얘기거든요. 네, 혼자 네. 돌아다니시다 보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혼자 가시면 맛집 기좀 식당에 애매... 네, 뭐 갔을 때 우리 걸신 여분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laughs> 먹어야되니까양반도그때 <양받고. 웃음> 안철수 의원 만나면 따뜻한 이야기를 좀 해줘라. 아. 이런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좀 <laughs> 정신 좀 차리시라고. 요런 <laughs> 네, 네. 아. 얘기 좀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저희 그 정치 역사상 탈당해가지고 거물급 정치인이 네. 탈당해가지고 제대로 된계서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 그런가요? 없죠. 음. 누가 있습니까? 잘된 사람이. 어 그렇군요. 대표적으로 폭망한 사람이 우리 이인재 씨. 아. 네. 그렇군요, <laughs> 피닉제 씨. 그렇지. 어, 그걸 명심해야 된다. 저는 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나는 그냥 탈당할 사람 다 했으면 좋겠어. <laughs> 근데 사실 뭐 이제 어, 그냥 다 나가라 그래 일단. 네. 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좀 선명하게 해서 가는 게 음. 방법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흔히 얘기하듯이 이제 본인 발로 안 나갈라고 음. 잘라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잘라주냐? 음. <laughs> 뭐 이런 뭐 얘기도 참 많이 들립니다만. 음. 아 어떻게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황을 잠깐 선생님 얘기 좀 하실 수 있, 있으시겠어요? 네, 근황이요. 예. 예. 어 저는 뭐뭐 뭐 아시다시피 어 제가 이제 올 가을 시작할 때 이제 독감 예방 주사를 처음으로 생애 음. 처음으로 맞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 음. 독감은 안 걸렸는데 아 음. 결국 감기에 걸리더라고요. 바이러스가 어, 다르기 때문에. 예. 네. 감기에 걸린 것까지는 좋은데. 감기도 심하지 않았어요. 어, 어, 심하지 않았는데 어 기침을 하다가 어 말로만 듣든 어, 할 할머니나 그 걸린다는 그냥 어, 기침 하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이지. 할머니만 그런 거 아닌데. 네 <laughs> 이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근데 이 아시다시피 갈비뼈라는 거는 부러져봐야 이게 그뭐 킵스 같은 것도 잘못 하고. 어, 뭐, 그냥 버텨야 되는 거죠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살살 움직이고 다니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기침을 하면 아 진짜 온 내장이 찢어지는 듯한 이제 그 아프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 때는 아 그래서 참 올해가 참 잔뜩 힘든 했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런 고통을 주워 가는구나. 음. 정말 작년에는 또그 어... 군대나 가야 생긴다는 화상... 바... 봉화지기 봉아지기봉아지기이 <laughs> 생기셔가지고는 음. 고생하시더니 올해는 또 갈비뼈가 또 그렇게 되셔서1 년에 한 번씩 고생을 에... 하시네요. 아 어, 그러게 말입니다. 에... 하... 겨울철 다가오실 때 가을철에 형님 몸을 조심하셔야 되는 네. 아니 사실 조정 선생님도 아까 이 겨울에 이렇게 또 철봉을 좀 타시다가 아예 네, 아니 저는 어. 아침에 저기 강아지 데리고 산책 나갔다가 네. 그 철봉이 보이길래 네. 강아지 잠깐 운동장에 풀어놓고 철봉에서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몸무게 음. 늘어난 건 생각 안 하고 옛날 하던 가락으로 음. 턱어 턱걸이를 해보겠다며 음. 올라가서 하나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음. 어깨 죽지에 정말 근육 실금가는 소리가 막어 아. <laughs> <laughs> 인대가 살짝 어떻게 됐는지 어, 지금도 이렇게 아, 아 아련 아련 아끈 나끝 납니다 <laughs> 아, <참> 병우지 <laughs> 마시고 정말 빨리 병원 가시는 네.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리고 저 저 뭐야 장훈이는 음. 지난주에 어디 좀 잠깐 좀 쉬었잖아요 그래도 바쁜. 네 저는 그 끝나고 음. 이제 바쁜 게좀 끝나고 좀 몸이 몸도 좀 회복을 할겸 음. 저기 안면도 쪽으로 한번쭉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음. 제가 이제 안면도 쪽에 그 몸이 진짜 힘들 때요양하 가는 흑 펜션이 있어요 흑 펜션에 더흑 펜션이라고 아, 아 리을 기억 예. 네. 사장님께서 이 사관학교에서 교수하시던 군인 분이신데 또 나중에 또 외교 군인 쪽으로 뭐 하셔가지고 뭐전 세계를 그래서 첫째는 캐나다에서 나고뭐 두째는 뉴질랜드에서 나고뭐 이러신 분인데 네. 어, 사장님이 혼자서 직접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면 이렇게 정말 그 장작 불로 된 군불 그 방에 지지고 있을 수 있는 음,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겨울철 되면 그 집이 한 번씩 생각이 나서 한 번씩 가는데 음. 거기 들렀다가 홍성에 음. 그 음, 아주 오래된 갈비집이 하나 있어요. 한 60년 쯤 됐나 삼거리 갈비라고. 음. 아, 네, 예, 굉장히 오래된 집입니다. 네, 참뭐참 어디 뭐, 가본지 오래된 집이에요. 예, 예. 저도 그래서 한 거의 한 20년 만에 간것 같은데, 아 어, 갔더니 건물이 옛날처럼 허름한 건물이 아니고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음. 음. 어, 그 건물도 이제는 허름해진. 그런데 음. 예. 맛을 이렇게 봤는데 어, 예전의 맛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20년 전과 맛을 비교가 가능합니까? 예, 저도 정확히 그걸 모르겠는 게 음. 어, 예전에도 이렇게 달았나 싶은 느낌은 좀 음. 있었고. 어 그리고 뭐 밑반찬이 이렇게 수북이 깔리는 그 옛날 갈비집 가면 외식 메뉴로 나오던 음. 그 갈비 느낌이 남아 있긴 했는데 아 음. 그러나 역시 삼거리 갈비에서 갈비를 먹을 바에는 어 차라리 예산에서 소복 갈비를 음. 가는 게더 어, 낫겠다. 소복 갈비 그 집이 대전에도 분점을 냈더만요아 그렇군요. 그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삼주 전에 대전에 가서 저희 아버지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갈비찜 먼저 이야기 하시면서 음. 저희 아버지가 다니실 때는 갈비를 먹고 나면 굴탕을 줬다는 거예요. 음. 음. 그때는. 오, 그런 얘기가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 예상 뿐이시니까 그 옛날에 뭐한 40년 전 차가운 굴, 굴 굴탕. 굴탕을 아, 차가운 굴다 굴탕. 먹고 네, 나면, 나면 굴탕을 이렇게. 줬아 그게 있잖아요 이게 작은 이렇게 이 석굴을 네. 까가지고. 음. 그냥 그게 찬물을 그냥 부은 거야. 장구를 가서 끓이는. 아 어, 그래서 이제 끓이지 그냥 않고 그냥 가, 어, 찬물. 음. 이빨이 시들까든요 그래서 그걸 숟가락 으로 퍼먹는 거예요. 아. 와그 겨울밤에 먹는 그 불탕. 어 그걸 뭐 굴탕이라고 해야 될지. 아버님 불탕이라고 했어요. 아그 잊을 수가 없어요. 음. 어.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안면도 쪽에서 그래도 이제 철이 김장 끝나고, 개국지도 맛있을 철이잖아요. 음. 네, 그래서, 개국지를 한번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딴뚝이라는 집이 있죠. 음. 네, 그 집, 저는 여러 번 갔는데, 그 딴뚝, 그 집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약간 조미료 느낌? 같은 게좀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집이 하나 있다길래 찾아가 봤습니다. 수미정이라는 집인데요. 이집 주인장께서, 뭐, 한식대첩? 한식 대첩 시즌 2에서 충남 대표로 나오셨다는 음.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 봤는데, 어 조미료 맛이 정말 없었어요. 정말 없는 개국지. 음. 그래서 좀 심심하다 싶을 정도로 누군가는 와서 실망하겠다 싶을 정도의 맛이었는데, 어 저는 아, 이게 옛날 맛에 가깝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음. 그리고 간장 게장도 아주 많이 달지 않고 요새 단 맛이 너무 진하잖아요. 그래서 단맛이 굉장히 많이 적은 음. 간장 게장 그리고 양념 게장 음. 이렇게 나오는 상을 먹고 왔습니다. 음. 6만 원에한 상이 나오고요. 음. 어, 간장 게장을 추가하고 싶으면 만 원을 더 내면 몇 마리 더 줘요? 한 마리를 더 줍니다. 허... 그래서 어, 나쁘지 않은 음. 어, 집이었고요. 그래서 그 집을 갔다 왔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음식을 좀 많이 해 먹었어요. 이번에도 네, 네, 저는 일단 12월 달 되면 그러니까 1월 달이 되면 참고막을 먹어야 되고 12월에는 새고막이 음. 정말 맛있습니다. 음. 그래서 새고막을 저기 이마트에서 사다가 그 얼마 치나 어, 샀어요? 많이 안 샀습니다. 그냥 스티로폼에 포장된 거 음. 그냥 가져다가 그 팩에 들어있는 한팩. 네, 네. 음. 그래서 위에 조금 칫솔로 좀 씻을까 하다가 이거 다 씻기도 귀찮고 삶은 다깨끗해져 네, 그래서 그냥 어, 일단 해감부터 했죠. 근데 요새는 해감 많이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트에서 대부분의 조어패류들이 네. 해감을 일차 한 상태에서 팔고 있습니다. 요새. 그렇죠.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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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혹시 싶어서. 그 네, 그래서 집에다가 소금물 넣고. 음. 소금물에 넣고 했더니 뭐 조금 흐릿흐릿한 게 나와서 그냥 어둡게 놔야 되는데 그렇죠. 어 음. 뭐 까만 비닐봉지를 씌워 놓는 게 제일 좋대는데 음. 아하. 그냥 저는 위에다가 그냥 도, 그릇 위에다 도마 덮어서 그래, 그렇게 네. 음. 놔두고 조개들도 확실히 바, 밤에 많이 토하는군요 <웃음> 음, <웃음> 네. 밤에 이제 문을 여는 거죠 아, 음. 그렇군요. 그래서 음, 놔두고는 아침에 삶았어요. 음. 아침에 삶아서 어, 삶을 때 이제 제가 예전에 꼬막 삶는 법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꼬막을 삶을 때 정말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네. 어, 한 방향으로만 저어 주셔야 됩니다. 네. 한 방향으로만 저어 주시면서 어, 찬물에 삶으시고 나중에 맛술 조금 넣으시는 건 괜찮고요. 찬물에 삶으시면서 이렇게 저으면서 삶으시다 보면 한두 개, 세개 정도 입을 탁탁탁 벌리는 순간이 와요. 아, 네. 그럼 그때 바로 불을 끄셔야 돼요. 아하. 그때 바로 불을 끄시고, 어, 그리고 뜨거운 물을 최대한 빨리 그때 따라 내버리셔야 됩니다. 안 음. 그러면 꼬막이 너무 삼겨서, 아. 이렇게 그, 그 특유의 맛이 없어지고, 질겨져요. 아하. 네. 그래서 물을 좀 머금게 하시려면, 그렇게 해가지고 숟가락으로 뒤에 이렇게 따가지고 다 넣고, 파, 마늘, 이렇게 고춧가루 넣고, 간장, 참기름 넣어서 양념장 만들어서, 양념장을 좀 진득하게 만들어서 그 젓가락으로 이렇게 위에 쭉 얹어놓고 하나하나 얹는게 일이야 그거. 그렇죠. 아, 참기찬 저거 네. 그렇게 하, 그렇게 크게 한 접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중으로 쌓아서 이렇게 얹어놓고 밥 놓고 먹었는데 아 정말 맛있었습니다. 먹는 거 아. 10분. 그렇죠. <laughs> 네. 준비하는데 는 엄청 네. 많이 가는데. 네. 우리 뭐 우리 자방고도님은 좀 어디 좀 맛있는 좀 드시고 오셨어요? 저는 뭐몇 군데 갔었는데 일단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그, 냉면 성에 걸신어분들이, 뭐, 가시는, 번개도 하고 하시는 능라. 아, 능나 네. 갔었는데, 거기가 이제, 저희가 방송을 지금 녹음한 오늘이 7일이잖아요. 네데 제가 어제 그저께 갔었는데, 8일, 9일날 그 옆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8일, 8장 이전. 네, 네 내일하고 모레는 영업을 하지 않고, 이제 10날부터 네. 다시 영업을 하고, 기존 자리는 이제 문을 닫는다. 음. 오. 네, 그런 얘기를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그 코엑스 맞은편에 저희도 저희 방송에서 얘기해줬서그 하나 샤브정이라고 샤브샤브집. 어. 네네. 예, 거기를 갔는데 그주전제 와이프하고 연애할 때부터 계속 오래 다녀가지고 오랜만에 갔더니 그 주인 아줌마 이거 오랜만에 왔다고 그래서 어, 장사 잘 되시죠? 그랬더니 자기가 방송 같은데 많이 나와서 손님이 많이 온다. 아, 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인터넷 같은 방송에도 우리가 나왔다고 <laughs> 그 방송을 듣고 온다는 사람이 있어요라고 네. 하면서. 얼마 전에 둘이 와 가지고 사인 뭘 먹고 간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아... 훨에 그런 분 있는 모양이에요. 뭐아 사실 뭐 워낙 많았고 그런 예, 분들이. 예.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일요일 날 아침에 제가 신촌 쪽에 좀볼 일이 있어 가지고 아, 그 현대백화점 옆에 그 고기 골목이 쪽이 있습니다. 그렇죠. 끝 부분까지 걸어가면은 미분당이라고 아... 베트남 쌀국수 집으로 굉장히 유명한 딱 14자리밖에 없는 그렇죠. 요 집이 아침 11시 오픈해요. 일요일이고 아침 11시인데 갔던 이미 줄이 나래비를 서 있습니다. 그냥 쫙리고 앞에서 이제 일본처럼 자판기에서 이걸 이제 표를 끊어갖고 식권을 사서 들어가는 데, 그 저도 좀 오랜만에 그 기억이나 와이프가 이제 그 베트남 이 동남아풍의 면요리를 좋아해서 그걸 같이 갔었는데 그 다시 한번 느낀 거지만 이 집은 하여튼 딱 주는 이 비주얼적인 포만감이 엄청납니다. 그 음. 위에 일반적인 베트남 쌀국수 집에 가면 고기를 메뉴를 고르잖아요, 뭐 양지 뭐 근데 막상 내가 받아놓은 메뉴에 나온 고기가 이게 진짜 양지인지 몰라. 근데 이 집은 양지는 이제 열네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찌에 쭉 둘러서 열네 명이 딱 앉거든. 하루 네. 주방에서 보여요. 그러면 쌀만 온 양지 같은 거 손으로 이렇게 다 찢고, 힘줄 같은 것도 쌀만 온 쌀무는 거막그 뜨거운 거를. 그러니까 이 집은 재료 다 쓰면 장사 끝이에요. 그래서 이 집은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네네. 이 오픈은 열한 시 하는데. 이제 그날만 한 것만 파는 거니까 힘줄도 막 삶아가지고 바로 그 뜨거운 거를 음. 수돗물에 찬물에다 손을 적셔가면서 그걸 막 자르고 이런 것은 어, 다볼수 있... 네, 있고 음. 양지 찍고 차돌 이런 거 삶은 거를 이제 얹어서 나오는데 굉장히 양도 푸짐하고 음. 국물 맛도 아주 그어 차분한 맛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 동남아, 베트남이나 뭐 이런 쪽에 길거리에서 먹을 수 있는 굉장히 향이 세고 음. 뭐 이런 것과는 비교하면 좀 약할 수 있으나 이집 자체만 갖고 있는 온화하면서 굉장히 그 차분한 맛이 있는 집이다. 그 위에 고기 고명이 그렇죠. 굉장히 풍성하고, 그렇죠. 예, 네. 여기에 가서 이 베트남 쌀국수를 먹고 다 면을 다 먹고 사리 좀더 주세요. 그러면 살를또한 접, 야더 그거 드시고 또잔 주셨어요. 와, 또 줍니다. 그리데이 네. 집에 앞에 보면 조용히 드세요라고 써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집은 열네 명이 문 열자마자 쫙 자리 에 차는데 총합니다 지금. 하지만 <laughs> 분위기는 거의 일본 라멘집이잖아요. 네, 독서실 뭐... 분위기입니다. 그럼 그렇죠, 아, 그, 씨도 가봤죠? 그렇죠. 그 네. 식권을 따로 뽑아야 되고 네, 네. 안에서도 그냥 인테리어도 그렇고 분위기도 완전 네. 일본 라멘집인데 신촌 뭐 현대백화점 가까이 있으니까 네, 네, 네. 어뭐 접근하기도 굉장히 좋고. 네, 굉장히 하여튼 네. 저는 그 집이 좋게 막 와이프도 되게 좋아했고. 아 좋네요. 그리고 저도 집에서 그 만들어 먹었던 거는. 떡제비를 제가 만드는 거예요. 떡제비? 어, 아, 수제비를. <laughs> 아니, 그렇지. 땅이 아니라 네. 저희 집에는 이제 육수를 이제 네네. 수제비나 그 잔치국수를 끓여 먹기 네. 위한 육수를 멸치 육수를 항상 PT병에 해놓는데 네네. 딱 봤는데 이게 면이나 수제비를 해먹기 양이 좀 부족해. 음흠. 그래서 또 끓이자니 귀찮고. 음흠.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마트의 PB 제품 중에. 한우 100% 도가니탕 아, 저 요거 네. 항상 배피치 해놓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한 봉지 뜯고 남아있는 멸치 육수를 섞어가지고 오. 떡을 흰떡 넣고 왜냐면 그 한우 100% 도가니탕에는 도가니가 정말 실하게 들어있거든 넣고 흰떡 남은거 넣고 받침 보니까 얼마전에 먹은 수제비 반죽이 랩에 아. 꽉 쌓여가지고 있더라고 아하. 그래서 떡제 이게 막 끓을 때 떡국 수제비를 떠가지고 같이 네. 넣어서 끓이고 대파를 삭삭삭 썰어갖고 탁 한다면 후추 뿌려서 딱 먹었더니 기가 막히게 맛이야. 그러게요. 음. 일본식으로 하면 더블 스푼이었죠. 또 멸치 육수랑. 하여튼 뭐, 근데 이게 그 수, 뭐야, 유, 멸치 육수 맛이 이기지도 않고 네. 도가니탕 맛이 이기지도 않고 서로 가운데서 악수를 하고 있는 맛이다. 아, 악수를? <laughs> 악수를 하고 있다 애들이 어. 아, 그렇습니다.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아. 맛이. 멸치 육수와 도가니 육수를 네. 사온다. 선생님도 아. 식탁에 보니까 뭐 그런 육수가 있던데. 예. 네. 지금. 네, 이그런게참 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육수를 내실 때 네, 네. 여러 가지 종류의 육수를 끓여서 섞는 거. 네, 네. 그러니까 멸치와 디포리도 같이 넣어서 끓이지 마시고 따로 끓여가지고 섞는 게더 맛있대요. 오 그리고 그소등뭐지 소 이거? 사골 사골 어. 네. <웃음> <웃음> 왜 이래? 사골을 삶을 때도 일, 이, 삼차 삶아서 섞는 게오 네, 맛있고요. 야, 하여튼, 이 정말 육수들 섞이듯이, 음. 음.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들도 좀 이렇게 잘 섞였으면 좋겠,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찰 네. 소리가 네. 났죠, 방금. 닥치는 네. 소리가? <laughs> <laughs> 뜬금없지만. 네, 뜬금없지만. 좋은 얘기니까. <laughs> <laughs> 네, 저도 뭐, 여기서. <laughs> 네, 뭐 먹었어요, 그 씨? 이주를 쉬었더니, 음. 저도 뭔가를 하고는 왔습니다. 음. 일단, 저는 주로 이제, 이 TV에 좀 나왔던 음. 그 대중식당들 좀 다녀왔는데요. 오. 처음 갔던 데가 저기 공덕동에 있는 그, 굴다리 식당이라고 굴다리 집 아, 찌개하고 찌개랑 제육볶음. 제육볶음 제육볶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음. 그 갔던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와 진짜 뭐인상이해더라고요 음. 이런 사람들이 근데 거기 뭐... 사람 없을 땐 진짜 없는데. 네. 어 그런 거요? 아, 저희 딱 시간에 딱 점심시간에 맛셔서 어. 그런 건지. 음, 그 말... 갔는데 확실히 제가 일단 제가 돼지를 좀안 좋아하는 것도 있고 돼지고기 반안 어. 좋아하는 것도 있고 먹으니까 일단 달어. 일단 왜? 일단, 왜 이렇게 단지 못했어요? 네, 달고 매운 양념으로 냄새를 네. 없앴죠. 잡아 잡은 게 그렇죠. 아니라 냄새를 그냥 못 맡게 그러니까, 했지. 이게 거의 팟빙수 수준의 <웃음> <웃음> 설탕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아니 찌개도 굉장히 달고 찌개 단게 이제 또그 신김치의 어떤 그 신맛을 좀 없애주는. 음. 하여튼 뭐 오늘 제가 갔던 때 맛이 굉장히 달한지 모르겠는데. 오늘 갔어? 아니야, 아니, 오늘 간건 아니고 저번 주 중에 갔었는데 음. 하여튼 너무 달았다 제 입맛에는. 음. 음. 아 그래서 좀 약간 조금 실망하고 왔고. 음.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한 곳은 제가 요즘 그또 그 우리 백씨 <laughs> <laughs> 백종원 씨가 또 요즘 열심히 정 하고 계시는 그 삼대천왕 예전 에 돈까스 집 특집할 때 나왔던 그 안양 인더원에 있는 아 에버그린, 에버그린 에버그린 돈가스라고 야 역시나 그 집도 어우, 그 집은 진짜 돈가스로는 네. 최고인 집이죠. 음, 그 집이 정말 뭐그 집도 그냥 인산 이내리로서 그냥 한 맛은 어땠어요? 40분 기다려 들어갔는데 네. 맛은 제가 이게 돈가스인가? 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거기 거기 돈가스가 좀 이렇게 서양음식 같아요. 어, 느낌이. 저는 거꾸로였어요. 저는 음. 무슨 돼지고기만 가득들은? 만두를 먹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 만두의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건 되게 특이한. <laughs> 네. 제가 좀 이상한가봐 제 맛이. <laughs> 근데 음. 그래서 또그 집이 아니, 형, 형태의 표현이지 맛의 표현은 아니고. 어, 근데 아니, 맛이. 음. 아니 아니, 형태는 그, 완전 돈까스 형태예요. 동까스요까스인데 그 어. 이게 순살 돈까스 느낌은 아니고 음. 고기가 이렇게 무슨 굉장히 부드럽게 씹히는데 음. 하선. 아무튼 그 만두를 먹는 느낌이었어요. 같은. 오 돼지고기 만두. 어, 돼지고기 만두를 좀. 군만두겠네. 그렇죠. 군만두를 좀 먹는 느낌이었어요. 창훈 씨는. 그 에버그린 돈가스가 그 군만두 같다는 느낌은 많이 튀겨진 튀김옷의 두께가 좀 두꺼웠다는 느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것도 그런데 그 속이 만두 속이. 아 만두가 아니라 <laughs> 돈가스 속이. 어. 어 진짜 제가 요즘 특히 뭐 이제 일본식의 어떤 그런 돈까스를 많이 먹다 보니까 고기 느낌이 참 이런 느낌은 참 오랜만인 것 같았어요. 오, 신기하네. 음, 고기가 굉장히 푹신한 느낌이 있어요. 네네. 푹신한 느낌 있는데 어, 절대 뭐가랑건 아니고 많이 두드린. 아 두드린 죠 네, 두꺼운 아, 그렇죠. 두꺼운 고기를 많이 두드려서 네. 튀기는 거고요. 음. 그리고 음, 일본식 돈까스하고는 기본 개념이 다르죠. 음. 그렇죠. 음. 일본식 돈가스는 뭐 히레가스라든지 네, 네. 뭐 하는 것들은 고기를 많이 두드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통으로 그냥 네 통으로 들어가는 것에 반해서 그래서 뭐 전형적으로 한국식 돈가스인데 오히려 이집 느낌은 전체적인 그 느낌이 좀 서양식의 느낌이 있어요 경양식 네 그러니까 진짜 경양식집 어... 옛날 우리가 생각하는 경양식집의 느낌이 아니고 일단 처음에 스프랑 빵이 너무 맛있어요 그 경양식이지 옛날. 에 네. 그렇죠, 그렇죠. 어 스프도 옛날 경양식 집의 전형적인 스프 맛이 아니고 음. 이집그매일마다 스프가 바뀌어요. 음. 근데 요즘은 보니까 아 바뀔 테긴 할 텐데 네. 요즘 손님이 하도 많다 보니까 메뉴가 어. 좀 고정이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저희 먹었을 때는 원래는 스프도 세 가지 중에서 하나 고르는 식으로 돼 있다고 예전에 들었는데 음. 그날은 그냥 이제 호박 펌킨 스프. 그냥 고정이었고 원래 마늘 스프가 제일 맛있다고 그래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음. 네. 음. 그리고 수, 저기 빵이 일단 굉장히 맛있어요 음. 음. 그래서 처음에 느낌이 그냥 경양식집 온것 같지 않고 음. 좀 뭔가 어디 외국에 맛있는 시골집 뭐 이런 느낌이 어. 좀 있어요 근데 그 빵도 저는 음. 하여튼 이게 아~ 또 한국식이 어떤 게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맛있긴 했는데 역시나 좀 달았어요 빵이 전체적으로 음. 그~ 빵 위에다가 시럽 발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빵을 굽고 나서 네. 이제 빵 위에를 반들반들하게 보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거기 이제 버터를 바를 수도 있고, 네. 계란 노른자를 어, 바르기도 하고, 계란 노른자를 음. 바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시럽을 바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빵은 음. 굉장히 달고, 좀 달콤한 맛이 나죠. 달고 음. 대신 같이 나온 버터는 좀 굉장히 짜게 나와서 짜게해서 음. 식전빵이 좀 달았다는 얘기잖아요. 어, 빵도 달았고 돈가스도 사실 제 입맛은 좀 달았고 음. 근데 그 소스가 굉장히 좀 뭐랄까 그냥 일반적인 어떤 돈가스 집의 소스가 아니라 어 소스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서는 음. 음. 소스도 굉장히 특이하고요 네. 맛있어요. 한국화된 음. 집이구만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이제 한국적 돈가스의 진짜 맛있는 집은 제가 이제 최고로 치는 집은.

그저 생각을 해보니까 또 선생 님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러잖아요저 제가 연말에 매년 저 연말에 이제 건강검진을 봤는데 최근 뭐 한이삼년 동안 바빠서 못받다가 지난 주에 건강검진을 아, 받았어요. 그데 건강검진은 뭐 아시겠지만 병원 한 곳에서 계속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관리 병력 관리가 되기 때문에 네네. 그뭐 올해는 A 병원, 내년은 B 병원 이거보다는 물론 뭐 차트를 옮겨올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이제 한 병원에서 받는 게 좋은데 저는 그런데 그 이제 받았던 병원이 강남에 있는 병원이라. 네네. 또 사람이 되게 많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아침6 여섯 시 반부터 가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음흠. 그래서 끝내고 그 옆에 이제 역삼동에는 있 이도곰탕. 아, 네. 이도곰탕네. 이곰탕 이제 08시 30분에 네. 딱 24시간 하니까 그 집이 네. 딱 갔는데 두 테이블이나 있더라고 손님이. 다 젊은 사람들이. 음흠. 이야,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두 테이블 다 중국 아. 어, 남녀 아. 커플들이 앉아가지고 곰탕을 퍼먹고 있는데 그참 신기한 게이두 커플 다 모르는 제가 볼때는 모르는 커플이 떨어져 앉아있으니까. 근데 이두 테이블 다 공이 곰탕 위에 나오는 대파를 다 건져 가지고 아, 역시 물컵에다가 다 넣더라고. 역시 중국 분들이니까. 아, 신기하더라고. 중국 사람 대파 많이 먹는데.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전에 파 넣는 거 갖고 뭐라 그래 던거 제가 들어봤던거 같아요. 저 음. 요즘 화동관에도 중국 일단 명동이긴 하니까 많이 굉장히 많이 오시던데 음. 국물에 파 띄우는 거 중국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거 어,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파를 기름에 볶아서 그렇죠. 오는 많이 먹어도 생파를 이렇게 오는 거를 싫어하더라고요. 음. 네, 다 그걸 덜더라고. 네네. 네. 그건 탕 위에 내가 시킨 탕 위에 대파가 뿌려져 나왔을 때 몰랐는데. 아니, 저는 이도검탕 아직 안 가봤는데 음. 이도검탕에는 대파가 뿌려져서 나와요. 뿌려 나오는데 아. 나왔을 때는 몰랐는데 이거를. 걷어가지고 물컵에 담아놓는 걸 보니까 양이 엄청나더만 <laughs> <laughs> 위로 수북하게 나올 정도. 그러니까 뭐자뭐생 어. 고수나 뭐 이런 걸뭐 허브를 올려놓는 걸 싫어하는 분이 있는 것처럼 음. 음, 이분들도 그런 느낌인가 봐요. 음, 그럴 수도 있겠죠. 네. 파가 뭐 향신채죠. 음. 그 그렇죠. 뭐 향신채죠. 우리나라에서 어. 뭐 거의 유일한 향신채가 이게 어. 냐요? 어 그렇죠. 음. 어 야튼 어뭐 <laughs> 이거 예, 예. 어떻게 연결 어떻게 연결되죠 예. 이 저는 오늘 또 저기 쫄면을 해먹고 왔는데 어. 선생님이 아프시다 보니까 예. 네. 저희 얘기를 계속 하게 되네요 네. 그 쫄면을 사실은 아 정말 보영만두 쫄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아. 근데 어, 거기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돌아오는 길에 또. 신림동에 어디 쫄면 맛있는 집 없나 하고 찾다가 여기 엄마가 라는 집이 생겼다길래 네. 쫄면 전문점이 생겼다길래 오. 거기를 가서 먹어 봤는데. 어. 정말 집에서 해준 것같긴 한데 <laughs> 정말 온갖가지 야채들을 때려 넣고 어떤 엄마가 해줬냐가이 중요한지 네, 네, 그죠 그냥 그냥 뭐 솜씨가 좋은 엄마는 아니고 아 정성임 정성이 솜씨를 네. 넘치는 엄마인 음, 거죠 음, 엄마 야채 너무 많아 야채 많이 먹어야 돼 네, <laughs> 야채는 많이 이것저것 때려 넣고 위에다가 또 김을 또확 얹었는데 김가루 네. 어 김가루가 쫄면 맛을 다베리더라고요 음. 그지 비빔만두는 트, 특이하니 맛있더라고요 네네. 비빔만두 만두피를 음. 만두피가 정확히는 아니죠 그 그러니까 부침가루로 음. 그니 그러니까 부치시더라고요 만두피처럼 오, 전처럼. 네 그걸 얇게 부쳐가지고 그거를 이제 전병 같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떼서 절반씩 접어가지고 음. 그 위에다가 쫄면 양념에 버무린 야채를 이렇게 주는 음. 음. 그래서 야채를 그 피에다 싸먹는 음. 그거는 뭐 먹을만 했는데 음. 어 그래서 그걸 먹고 나서도 쫄면을 먹고 싶은 이 욕구가 가시질 않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집에서 해먹어야 되겠다 음. 그래서 엊그저께 장을 볼때 쫄면을 같이 음. 사왔죠 음. 건쫄면 집에서 할때 제일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는 쫄면 떼는 거죠 음. 쫄면 한올한올다 떼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네. 붙어 있는 거를 다안 떼고 넣으시면 음. 이제 안에서 다 붙어 가지고 음. 떡을 뭐 먹을 아, 수 없는 쫄떡을? 돼버려요. 네. 쫄떡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하나 손으로 다 떼야 되는데 그거 TV 보면서 그거 떼고 음. 어, 는 어는 그걸 또 삶아 가지고 음. 또 삶은 다음에 쫄면은 특히 이 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어 정말 쫄 삶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셔야 돼요 2분 음. 30초 음. 2분 30초에서 3분만 넘어가도 맛없어집니다. 맛없어. 네. 2분 30초 정확하게 딱 지키셔가지고, 끓는 물에 투여 이후 2분 30초 딱 지나자마자, 겨울에 드셔야 돼요. 집에서 그큰 얼음물 만들기도 그렇잖아요. 겨울에 수돗물 차가울 때. 그렇지. 네. 거기다 넣고, 정말 더 이상 하얀 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면발을 빨아줘야 합니다. 아, 네. 저는 그, 되게 힘드네요. 야, 쫄면이 면발 그게? 빠는 걸로는 거의 제일 힘들 거예요. 네네. 그래서 최대한 면발을 빨아줘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손에 찐득거리는 기가 남지 않을 정도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올리신 다음에 저는 이제 보영만두 쫄면을 생각을 하면서 어, 고추장하고 매운 고춧가루 고추장 한 스푼에 매운 고춧가루 한 스푼 1인분 기준으로요 매운 고춧가루 한 스푼 정도를 넣고 액젓을, 음, 액젓을 한 스푼 넣고, 진, 네, 진간장을 한 스푼 넣고, 그리고 났더니 고추장이 좀 부족한 듯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고추장을 반 스푼만 더 넣고, 음. 참기름은 정말 똥꼬만큼 넣으셔야 돼요. 음. 너무 많이 넣으시면 참기름 맛이 쫄면 맛을 배려 버립니다. 음. 그리고 식초는 안 들어가시는 게 저는 좋아요. 음. 네, 그리고는 이제 단 맛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음. 저는 이제 단맛을 설탕을 많이 쓰기는 싫어서 뭐 설탕이나 매실청이나 설탕 당인건 똑같지만 매실청을 좀 썼어요 매실청을 좀 써서 식초를 어차피 안 쓰니까 써가지고 양념장을 만들어서 양배추를 몽땅 썰었습니다 그래서 양배추에다가 양념장을 넣고 빨갛게 먼저 비볐죠 쫄면 위에 그걸 얹고, 삶은 계란을 절반 나눠서 얹고,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쫄면 양념을 갖다 놓고, 부족한 만큼 양념을 더해서 비벼먹었는데, 음. 아, 보영만두 수준의 맛은 역시 조미료가 있어야 된다. 아, 역시. 음. 그러나, 어 어, 너무, 너무 오랜만에, 너무 좋은 쫄면의 식감을, 음. 제대로 된 쫄면의 질감을 느낄 수 있어서, 음. 아주 맛있는 본인이 먹고 본인이 본인 놀랐어요. 아, <laughs>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제가 여태 쫄면을 해본 중에 가장 잘 삼겼다. 어. 아, 네. 삼긴 정도가 최고였다. 음. 음. 그러고만 정 조정성님은 애완동물 기르는 것도 그렇고 뭐 요리하시는 것도 그렇고 귀찮은 거는 그냥, 그냥 도맡아서 하시는것 같아요. 진짜. 음. 근데 그 양념. 그걸 재미로 생각하고 해야 돼요. 아. 고기에다가. 사이다를 사실 좀 넣으면 좋은데 아 사이다 네, 사이다를 좀 넣으면 좋은데 음. 뭐 매실청을 넣었다고 하니까 음. 아니면 그냥 혹시 요즘 유행한 타산수는좀 안될까요 아무래도 단맛이, 단맛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단맛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장훈이가 음. 얘기한 대로의 재료만 네. 넣고 섞으면 네. 뻑뻑해서 안 섞여요 맞아요 마지막에 물좀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여 음. 액체 기운이 있는 걸 넣어서 얘네들 음. 섞어야 되는데 이제 장훈씨 같은 경우는 이제 매실청을 넣음으로써 그 네네. 역할과 단맛을 같이 했는데 음. 이제 사이다를 넣으면 조금 더 또 상업적인 맛이 나는 아상업적인 그렇죠. 저는 나중에 물한네 스푼 다섯 스푼 추가했어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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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농도를 맞춰야 돼요. 맨 마지막에 음. 언제나 음. 아, 농도가 안 맞으면 안 비벼집니다. 음. 어. 알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오늘 음. 걸씨님의 상태가 아니, 그런 얘기 안 해도 돼. 아안 해도 될까요? <laughs> 아 왜냐면은 저희 어쨌든 저희 오늘 방송이 음. 좀 빨리 끝나야 될것 같아서 그래요. 오늘 저희 좀 오십 분1 시간만 하면 돼요. 네, 그런 얘기를 좀 길게 했고요. 음. 딴지마켓 사번 타자 비에논 선수 오늘 경기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아이 선수 이미 비그린 두쓰리 샴푸와 이 비그린 바디 케어 시리즈로 홈런 두 개를 때렸는데요. 아이번엔뭘 들고 나왔는지 기대되네요. 아 이번에 들고 나온 것은 주방 세제입니다. 만메이드 주방 세제. 아 비에논 이 선수 정말 한결 같은 선수네요. 아 이번에도 알러지 성분과 인공 향을 배제한 이 자연 유래 성분. 제품으로 자극은 덜하면서이 강력한 세정력을 보여주는 무기를 들고 나왔어요. 두말하면이 바쁜 빅그린의 기술력으로 만든 주방세제 맘메이드 피부에 닿는 모든 것. 이제 빅그린에 맡겨주세요. 그래도 저희가 지금 벌 2주 동안 방송 안에서 지금 걸친 게시판에 그리 굉장히 많이 밀렸거든요. 음. 좀 소개를 해드려야될것 같아요. 네. 일단 준준님이 걸신들린 음악 평론가님 해서 어, 네이버 TV 캐스트 이 생각이 바뀌는 의자라고 이이 그 김동근이라는 분이 그 방송 진행하는 거기에 이제 우리 강 선생님이 나오셔서 또 한국 대중악사를 이렇게 강의를 하신 그 링크를 좀 남겨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그 아이디 노랑불이님이 올려주었습니다. 무가 제철이라 무로 소고기 무국이나 동태찌개를 와이프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도 만드셨던 무 맛은 시원했는데 와이프님께서 만드신 요리의 무 맛은 단맛이 강하네요. 와, 물론 와이프님의 국도 맛있습니다. 굉장히 진 진한 요건 이제 볼드체로다가 볼드체로, 네. 볼드체로. 예. 와이프님의 국도 맛있었답니다. 무의 종자가 다른 걸까요? 아니면 오래 끓여서 단맛이 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어왜 그럴까요? 저는 뭐 옛날부터 항상 선생님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어네 <laughs> 무가 종자가 다른 것이고 아하. 오래 끓여서 그렇고 아, 네. 그다음에 겨울철이라 그렇다. 어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철 무는 네. 정말 끓이면 달아요. 오. 네. 인삼보다도 무면 좋다라고 하는 실제로 그 마트에서나 네. 사는 무를 사셔 가지고 네. 집에 와서 그냥 칼로 깎아서 네. 드셔 보시면 그 사각거림이나 네. 네. 수분 양이나 달콤함이 음. 상상을 초월하게 좋습니다. 아, 역시 냉면의 계절에 걸맞는 예, 예. 무가 대어서 나오는데요. 그럼 어느 정도 끓이면 좀 적정할까요?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무 크기를 어느 정도 크게 써느냐, 그다음에 네네. 전체적으로 끓이는 탕의 양이 얼마큼이냐에 따라 다른데 저가 이제 택하고 있는 방법은 이제 무를 끓일 때 중간 중간 젓가락으로 쿡 찔러 봅니다. 네네. 아하. 이제 무가 이제 젓가락에 쏙 들어가면 다 익은 거다. 아... 네, 그렇게 가능하시면 될것 같고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생강차를 끓여 먹는 얘기를 먹고 먹고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네. 어, 제가 생강차 얘기를 했어서 관심이 가서 소개를 드릴게요. 생강차 끓이면 냄비 하얀 점들이 생겨요. 유유하고 올려주셨습니다. 생강차를 끓여 먹는데 그 끓인 다음에 냄비에 하얀 작은 점들이 잔뜩 생기는데 이게 세균이 번진 것처럼 기분이 나쁘시다고. 하시네요. 이런저런 방법 다 해봐도 안 지워지고, 철수 세미로 박박 닦아야 없어지고, 긁어낸 어, 세미라서 냄비는 만신창이가 되고, 되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년 손질해서 얼린 생강이 문제인가 해서 얼마 전 얼린 아하. 생강으로 해봐도 똑같은 증상이 생긴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매번 국산 핵 생강을 사서 손질해서 얼려 쓰신대요. 어우, 대단한 정성이시네요. 상한 부분도 없던 생각인데 뭐가 문제인 건지 계속 먹어도 되는지 걱정이네요. 하셨습니다. 그 글쎄요, 저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냄비에 하얀 점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이런 현상들이 일단 스테인리스가 안 좋을 때 많이 생기지 않나요? 그 음... 요거는 이제 저도 뭐이 가끔 본 건데 이제. <laughs> 저의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현상들이 발견이 되느냐 하면 오래된 스테인리스 냄비에 서는 이런 현상이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얗게 이렇게 꽃이 핀 것처럼 점점점 이런 부 분이 생기는데 저도 이걸 이제 좀 알아보니까 이 우리가 냄비를 오래 쓰면 그 냄비에 이제 염분이 그 안에 이제 과연 아, 붙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거지를 한다고 해도 다 떨어져 나갈 것이 아닌데 그것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그런 성분들이 이제 쌓여서 그렇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 뭐 이제 철수 세매로 닦으면 이제 닦아 나간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거지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쓰셔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찝찝하시면 이제 바꾸시면 된다. 네. 음, 근데 이제 유독 생강차를 끓일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시는 게좀 특이한 점이. 어, 그건 좀 있는 특이하긴 한 하네요. 한것 같은데요. 그 스테인리스 냄비들이 어,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흔히 이걸 미네랄 얼룩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미네랄 얼룩을 생강이 만들어내는 성분이 좀더 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음.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미네랄 얼룩을 그 관리하시는 방법을 좀 소개를 드리면 식초로 문지르시면 그리고 물에 혹은 물에 식초를 넣고 한 스푼 정도 넣고 끓이시면 그냥 바로 해결이 된답니다. 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사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음.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발록군이 님이 글 남겨주셨는데요. 걸친과 걸친의 후원하기라고 해서 어, 들어가 보니까 우리 강 선생님이 또 이제 명리학 관련해서 새로운 또 팟캐스트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거기에 후원할 수 있는 페이지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 펀딩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음악평론가 강원 명리학을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어, 여러 가지 금액으로, 뭐, 만 원, 이만 원, 구만 구천 원, 혹은 더 이상, 더큰 금액을 할수 있는데요. 명예학에 관심 많으신 우리, 뭐, 걸신, 걸신 분들께서는 한번 참여하셔서 또좀더 깊은 이야기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다음으로는 아이디, 찌개와 국 사이. 아, 찌개와 국 사이, 네. 질문. 부산 가요. 부산 갑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데 뭘 먹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걸신 지도를 보면 더더욱 근심이 됩니다. 딱 부산에서 다섯 가지만 먹으라고 하면 아 이것이 부산이구나 하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결혼 기념일 여행인데 옆에 내가 입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인이 어떤 분이시냐면 어느 정도냐면 주먹 손두부를 먹으러 갔었는데 두 맛이 두 맛이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라고 이 <laughs> 그러셨습니다 아, 아 그러게요 예. 예전에 우리 우리 또 걸신 님의 어머님같이 냉면을 뭘 밖에서 사 먹냐고 주유재 <laughs> 해먹은 음. 물국수 이거를 이런 마인드 를 가지신 아또뭐 주부의 마인드네요. 네. 집에서 그냥 먹지 뭘사 먹냐고. 군산에서 음. 음. 바... 다섯 가지. 네. 이런 분들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할수 있는 음. 그런 부산의 음식 뭐가 있을까요? 뭐 고양이 부산시 선생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내가 진짜 이거 그런 분들한테 그런 말이 없어. <laughs> 항상 내장국밥 만드실 것이고. 네. 아. <laughs> 입이 짧으시니까. <laughs> 우양 우양 좋습니까 그러면? 돼지국밥 냄새 안 나는 지 가면 드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음. 그래서 저는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부산역에 내리셔서 오른쪽 골목으로 가시면 있는 본전국밥집에 가셔서 음. 돼지국밥 한번 드셔보셔라. 냄새가 전혀 안 나고 음. 김치도 맛있고 그러니까. 음, 그렇습니다. 네네 예, 예. 다섯 가지라고 <laughs> 이분이 부탁을 하셨는데 네네 예. 네 분은 이분이 찾으시면 우리한테 알려달라고 할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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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뭐, 뭐가 있을까요 부산에 뭐 먹을 게 진짜 많은데 음. 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또참이 먹을 게또 없어지기도 하네요. 음. 아 그러게 막창 드시러 가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게요. 어. 그, 입이 짧으신 분이라고 하니까는 뭔가 조심스러워지게 되고. 뭐 회회 마시, 음. 회 마시지. 뭐또 이런 음. 거 같고. 그러게요. 음. 밀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밀면. 어, 정말 싫어하실 수도 있죠. 뭐 젊은가 싫어하실 수도 있죠. 그냥 음. 이런 걸 못하러 돈좀싸먹는고 하실 음, 수 있고. 그렇죠. <laughs> 그리고 동네 파전이 은근히 사실 전못 먹어봤는데 근데 부산 분들이 다 만류를 하시더라고요. 저 부산에 왔는데 동네 파전 한번 먹고 싶다. 그러니까 아 서울 사람들은 안 좋아한다고. 그게 바삭바삭한 빠삭 게 아니고 좀 질척질척하고 칠척 그래갖고 음. 별로 안 좋아할 거다. 그래서 파전도 솔직히 좀 추천들이 좀 그렇고 올해 뭐 부산 쪽 왔으니까 기장 쪽 가셔서 꼼장 한번 드시는 건 어떨까요? 나죠. 아 <laughs> 이분이 지금 결혼 기념일이라는데 아 그렇네요 큰일 납니다 아, 이거 지금 아니면 해운대 쪽에 호텔 많으니까 음. 호텔 양식당이나 이런 좀 레스토랑을 주아가셔야되나 아웃백이 좋아요 해운대 앞에 <laughs> <laughs> 이분이 또 저희 방송을 들으면 부인한테 네. 여보 우리 부산 말고 그냥 서울일 수 있습니다 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음. 음. 우리 찌기야 국사님께는 음. 전에 똑같은 부산에 또 한번 물어봐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음. 마찬가지로 저희 얼씨네 부산 관련 방송 들으시면서 음. 본인께서 취사선택을 하시라. 아니 입이 짧으신 분을 데려가시는 게 가장 문제인 건데요. 네. 입이 짧은 분들에게는 피해 가려고 하면 정말 뭐 맥도날드 뭐 돈가스 이런 거 드시러 <laughs> 다니셔야 되니까. 그렇죠. 어, 차라리 전공법으로 승부를 하셔서 아, 입맛을 좀 네. 눈을 뜨게 만드시는 아, 그렇죠. 하드코어로다가 네. 박 달집 이런 데 <laughs> 음. <laughs> 아, 네. 정말 정말 아 진짜 언제까지 언제까지는 아니고요 하여튼 이번에 정말 그래도 한번 좀 눈을 뜨셔야 되지 않나 음. 원래 또 맛있는 거는 어릴, 어릴 때 드실수록 음. 더 이렇게 더 민감하게도 먹게 되고 음. 그렇기 때문에 또 입이 예민하신 분들도 <laughs> 매운 거 좋아하시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조박낙지 같은 데 가셔도 <laughs> 뭐 나쁘지 <laughs> 않 근데 저희가 이분한테 잘 추천해 드려야지 저희가 요새 그, 팟캐스트, 저희 순위도 좀 많이 주춤하고 있는데, 아... 청취자를 한명 이룰 수 있어요, 지금. 아... 부인이 왜 이런 집만 데리고 다니고 도대체 누가 추천해 주냐. 왜? 왜 그딴 걸 듣냐면. 어! 불신이라 불러다오라고 최고의 보기서 소개시켜줬다. 듣지 마! 이러면 또 야... 이분은 내가 볼 때는 그 부인의 그 얘기를 이기고 들을 용기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이 청취자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해운대 아웃백을 저는 추천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저는 어, 마르크스가 인용했던 단테의 신곡의 구절을 음, 네. 인용하면서 음. 갈 길을 가라 남들이 뭐라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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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음, 그렇게 가보시면 어떨까. 이해해 네. 줍니다. 네. 그 제가 하나 소개드릴게요. 해 네, 네네. 어, 좀 아까 앞에서 넘어가신 부분인데요. 아 예예. 예. 그 노랑부리 님께서 창밖을 보니 눈이 왔네요. 겨울엔 식혜를 만들어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주셨는데요. 아, 노랑부리 님이 맥주 만드시는 분이죠? 그렇죠. 예. 네. 그 집에 이제 그 페일 몰트 만드는 그 몰트가 200g 있으셨나 봐요. 이게 몰트가 이게 가 아, 그럼 보리죠 네. 싹이 싹이 튼 보리, 보리. 그러니까 아, 싹이 옛날 보리. 말로 엿기름 엿기름이라고 하는 거죠. 음. 뭐 바라현미 뭐 그런 걸로 생각하면 네.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페일 몰트라 맑지는 않은데 필스너 몰트로 만들면 맑을 것 같다. <웃음> 진짜 <웃음> 세상에 저는, 이걸로 시케 만드신 어, 예. 분은 엿기름이 아니라 이렇게 맥주 몰트로 이렇게 시케를 만들어 음, 드시는 걸 보고 음. 어, 너무 인상적이고 재미있어서 음. 어, 그래서 아주 잘,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 어, 겨울에 식혜 만들어 먹으면 맛있죠 그렇죠 한번좀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또 아, 지금 또 걸신께서 고통에 찬 어떤 기침을 이렇게 하시면서 나가셨는데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걸신님의 쾌유를 빌면서 뭐, 고분들의아이들 한번 그놈씨가 쭉 한번 예, 좀예저 장인어른 밤토라하이칼라님하고 우리 또 우리 에트랑제님 그리고 또 우리 어웨어니스님아브바사스님옥수총각님뭐딴죽거리님제마리님 아우탄분, 데몬님엑스데몬엑스님노르웨이삐삐님 아우 그리펜님뭐 아우 다못님겠습니다 <laughs> 하여튼 정말 많은 분는이렇게또 이렇게... 또 이렇게 강 선생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글 남겨주셨는데요 음. 아좀 빨리 좀 나으셔야지 좀참아 이게 진짜 애처로워서 방송을 못하겠나 정말 예, 예. 음.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 또 우리 또음 우리 어 우리 또 그리팬 님이 굉장히 또 많은 글 남겨주셨는데 예. 그중에서 이제 한국 예약 문화의 문제점 문제점 최근에 또이 최근에 또이 셰프들이 모여갖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동영상도 찍었다고 음. 그래서 노쇼족 노쇼족 예약해 놓고 당일 날이라든안 나타나는 사람들 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글을 써주셨는데요 이게 하여튼 이뭐 뉴스에 따르면 해외에 나가서도 이렇게 예약해 놓고 당일 취소한다든가 뭐 안나 늦게 온다든가 이런 경우는 뭐 한국인밖에 없다. 음. <laughs> 그래서 한국 사람 예약 안 받는다. 음. 뭐 이런 얘기 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laughs> 어떻게 들을 생각 좀 하시나요? 이게 이제 뭐 노쇼라는 말이 원래 이제 항공권 예약하는 아, 이쪽에서 나온 얘기예요. 비행기를 편 예약해놓고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식당 같은 데에서도 예약해놓고 나타나지 음. 않는 사실은 식당 입장에서는 100% 예약제가 되면 운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네네. 식자재 준비하기도 좋고 한달 결산이 그냥 바로 나오죠. 문을 열어 놓고 오늘 설마 손님이 얼마큼 올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실 식당 운영이 어려운 면이 많다 아, 많다. 그렇네요. 네. 100% 예약임이라면 메뉴 다 나와 있고. 그 좋죠. 이제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약을 하고 이제 나타나지 않은 노쇼 되시는 분들을 굉장히 이제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걸 떠나서라도 예약을 한 곳에 못 가게 되면 알려 줘야죠 당연히. 그걸. 그렇죠. 좀 아니면 좀 빨리 알려 주는 거 해야 되는데. <laughs> 아니뭐 그렇죠. 뭐 근데 뭐 10분 전이라도 알려줄 네네. 수 있으면 좋은데 원래 알려주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 않느냐. 네네. 예. 그래서 이 경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뭐 미리 좀 예약금을 받아놓는다든가 음. 이런 식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음. 이 TV 이 프로그램이 그 사진을 보니까 이 에드워드 건씨 음. 이분도 이제 인터뷰가 뭐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음. 노쇼가 70%까지 났다. 음. 그래서 사람들 아무도 안 와서 사람들이 와서 보면서 음. 야 에드워드건 식당인데 크리스마스 입는 아무도 없더라 음. 완전 뭐 파리 날리던데 음. 이런 식으로 정말 뭐 금전적... 예약만 안 했으면 그냥 바로 온 손님을 받았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이 금전적인 문제뿐 아니라 어떤 음. 이미지상에도 굉장히 음. 좀그 손해를 입었다라고를 남겨주셨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제 생각으로는 예약 문화가 아직 많이 정착되지 않았다. 네네. 아직까지는 좀 물론 이제 조금씩 예약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네네. 서로를 위해서 예약을 하고 취소했을 경우 알려주고 하는 것이 좋고, 네네. 예, 그럼 당연한 얘기겠죠. 아 그러게요. 아니 기본적으로 예약을 했다는 것은 상대가 장사를 할수 있는 기회비용을 이렇게 예, 일단 날리게 되잖아요. 예약을 하고 안 가게 되면 그렇죠. 예, 범죄고 죄악이죠. 그렇죠. 일정이 변경되면 분명히 연락을 해서 연락을 그렇죠. 취해서 네. 그꼭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이건 네. 사회 전반의 합리화가 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게요.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원 개정은 어떤가요? 아 저희는 설명회 <laughs> 예약을 하면 네.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네. 음, 출석률이 한 80에서 90%. 네네 네. 정도가 됩니다. 음. 좋은 편이죠? 예. 음. 저는 예전에 한참 그그 그 영어 관련 어학학원에서 상담 일을 했기 때문에 음. 그때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경우 이제 한 삼일 뭐 하루 이틀 수강하시고 이제 그냥 빼는 경우 환불해달라. 환불해달라. 어. 이제 뭐세달그 이제 그 법규가 생기기 전에 일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세달 패키지 상품이었는데. 음. 듣고 이제 못하겠다 이러면서 세달 것 빨리 다 환불해 달라 음. 이런 것 때문에 좀 골치 많이 썩었었는데 지금 그 법조예요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달뭐그 나머지 라든지 뭐이런 그런 거는 이제 한달 것만 어떤 받고 뭐 등등 하는 걸로. 근데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네. 우리나라의 혹은 전 세계는 에 모든 식당이 다 예약을 바, 예약만 받는다라고 하면 네. 이제 예약을 못하는 네네. 예약을 할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식당을 평생 못 가는 게 아닌가. 그렇죠. 예예. 예. 그래서 사실 한국에 예약 문화 자체가 거의 사실은 좀 미비 미비하다기보다는 미숙하안 됐어요. 입주안 와서 네. 사실 뭐 저희한테 음. 뭐 식당이 그냥 가서 그냥 오면 항상 뭐 가서 있고 그런 거지 음. 예약까지 해서 먹어야 되나? 음. 뭐 아니면 일본식으로 정말 이렇게 줄막 몇십 분씩 서서 먹는 게이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거든요. 사실 저, 저부터 시작해서. 음. 아 그런 점에서 이, 이게 좀 아무래도 외국의 문화에 가깝기 때문에 음. 정착되는데 좀 시간이 더 걸리지 않나. 음, 뭐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네네. 내가 가겠다고 했다가 못 가게 됐을 때 알려주는 것이 아무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느냐. 그렇죠. 여기서 마침 에드워드 권 얘기가 나온 김에 음. 에드워드 권이또 이제 어떤 경력에 관련해서 좀 음. 잡음이 있었잖아. 요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또이 냉장고를 부탁해 나오는 그 불가리아 출신의 어. 셰프 어. 미카엘 씨가 어. 이제 예전에 조선 호텔 셰프 출신으로 알려졌는데, 음. 알고 보니까 조선 호텔에서 셰프로 일한 적이 없고, 음. 그냥 서빙만을 봤었다. 오. 이것 때문에 이제 또이 허위 어떤 경력 논란에 좀 휩싸였습니다. 아닙니다. 미칼 셰프는 자신이 조선 호텔에서 셰프로 일했다는 경력 증명서를 공개했습니다. 똑바로 조사해 오세요. 그이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게 오래됐어요? 어요이 그래, 시작 때부터었죠그오래됐 그러니까. 얘긴데. 그렇죠. 년이 넘었죠, 아마. 근데 네네. 이제 알려졌다는 게그그자체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뭐 저희가 뭐 지금 급박하게 들어온 뉴스라 저희한테는 <laughs> 자세한 내용을 제가 내용을 네, 알아보 않았는데 네. 어, 혹시 뭐 조정 선생님은 이 얘기를 좀이 뉴스를 들으셨나요?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주방 아, 주방에서 일을 했겠죠. 서빙을 했겠어요 근데 네, 뭐 근데 서빙이라고 돼 있어. 이게 1년 만에 밝표다는건 알바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지점에 대해서 이제 뭐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음. 작가들이 뭐 섭외 과정에서 음. 뭐 이력을 좀 뻥튀기했다. 작가가 이력을 뻥튀기할 수 있지만. 네네. 실제로 그 사람이 요리를 하지 않고 서빙을 했었다라고 하면, 네네. 일 방송은 1년 전부터 출연했었는데 그렇죠. 이미 같이 일했던 사람이나 목격자들의 우리나라 어떤 나라예요. 아 그렇죠. 다만 나도 겠어요. 아 그렇죠. 그 터키 누가 하나 있잖아 요 유부남인데. 아 그게 그 인생 그, 뭐. 매장 다 있어. 그렇죠. 네. NS였나 이분 이름이. 그러니까. 하여튼 뭐 비슷한 동네기도 하나요 또. 음. 근데, 그러니까 이분이 요리사 경력이 없는 건 아닌데 음. 다만 이제 조선호텔의 셰프는 아니었다. 그게 관건이 되는 것 같아요. 거지. 네. 중요한 거지. 요리, 이분은, 이분이 이제 전에 그 불가리아 계실 때도 음. 뭔가 같은 요리 관련 조리 자격증은 따고 왔는데, 음. 다만 조선 호텔 셰프는 아니었다. 음.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무슨 뭐 방송국에서 어, 우리 속았다. 음. 이러면서 그건 출연료를 모두 가압류했다. 뭐 이런식 기사가 나왔는데, 음. 다시 이제 어 기사를 보니까 그건 아, 그건 아니다. 음. 그거는 씨발좀 너무 해, 헤드라인 뉴스라는 곳에서쥐들이 뭐 정확히 확인 안한 취재 네. 잘못이지 왜 그거를. 하튼 여 헤드라인 음. 뉴스에서 그 뉴스를 보도를 했다가 음. 다시 정정해서 아예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음. 나왔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특히 뭐 외국에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음. 사실은 요리기뿐 아니라 어 음. 뭐 예전 아주 예전에 뭐, 뭐 신정아씨 사건도 그렇고 음. 등등해서 뭐 연예인 얼마 전에 또뭐 음. 학력 관련해서 음. 여러 가지 좀 잡음도 있었는데. 음. 아무래도 또 사실 저도 얼마 전 팟캐스트를 하다가 이제 어 서울대 운운을 해서 좀 음. <laughs> 여러 가지로 좀 음. 예, 많은 비난을 들었는데 음. 아 이런 정말 어떤 경력이라든가 학벌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 아 그것이 이제 셰프들 세계에 맞죠. 아 그렇죠. 경력을 그렇죠. 이 사람이 이태원 쪽에서 그냥 조그마한 식당을 했었으면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을 텐데 그렇죠. 조선 호텔 출신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분이 더블로 더 주목을 받고 이제 방송까지 진출하게 된 그렇죠 물론 이분이 하시는 이 불가리아 음식 전문점 음. 젤렌 같은 음. 경우 뭐 원래 이름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만 어 음. 뭐, 여튼 참아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또 음. 요즘 좀더 조사를 해보거나 하여튼, 이제 추운, 네. 추위를 아, 추후에 뭐. 이제 그 선생님 좀 나으시고 이럴 때좀 특집으로 <laughs> 조, 조사를 다녀와라. 왜 이렇게 뜬금 없어. 오늘. <laughs> <laughs> 아니 좀그 시간을 좀 떼와야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좀 <laughs>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또자만고동우 님이 예, 한번 예, 소개해 주죠. 그, 예. 타조 2020 님이 타조 2020. 예. 예, 예. TAZ252020. 그러니까. 지난 방송에서 자반고등어님이 말씀해 주셨던 민들레 장아찌 파는 곳이 어딘가요? 아. 예, 자반고등어님이 이름을 말씀해 주셨긴 했지만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 나오질 않아요. 제 귀가 이상해서 말씀해 주신 이름을 정확하게 못 알아듣고 해서 검색이 안 되었을 것 같아요. 댓글로 이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걸신님 빠른 쾌차 기원하고 다른, 다음 방송 기대할게요. 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저는 롯데마트에서 샀고 제가 요 이제 글을 읽어보고 저도 찾아봤습니다. 네네. 정확한 명칭은 식객 고메이 컬렉션, 식객 고메이 컬렉션, 고메이 컬렉션 바이, 영어로 바이, B Y, 네. 민들레 장아찌 이렇게 돼 있는데 아. <laughs> 저는 이거 이제 롯데마트에서 샀어요. 네. 근데 이게 이거를 구글에서 제가 네. 말씀드린 대로 식객 고메이 컬렉션이라고 치면 그병 모양이 나옵니다. 아 네네. 근데 이것을 지금 어 인터넷에서 살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네. 롯데마트에 가시게 되면 냉장식품 코너가 있어요. 네. 거기에 진열해 놓고 팝니다. 예예. 네. 예. 어, 나오니까 바로 병 모양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병 예, 모양이 식객 나네요 식객이라고 써 있죠 거기. 네 그렇죠. 예예. 예. 근데 이게 식객 고메이 컬렉션 바이 민들레 장아찌면 예, 예. 민들레 장아찌가 고른 식객 고메이 컬렉션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영어를 위드가 들어가야 된다든가 아 그래야 네. 되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쌤이 영어에 대한 강박관념이지 않습니까? 네. 무조건 영어를 넣어야 된다. 아. 예. 바이가 혹시 뭐 다른 나라 말이 좀 있지 않을까 이게 혹시 없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조정 선생님께서 아마 골라주시면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거의 다온것 같은데요. 네네. 어그 곰탕 차트 투어링 중 발동된 덕후 기질. 아그리페님께서 네, 강원샘의 곰탕 차트를 따라서 투어 중이시랍니다 어머 뭐 아, 이 그리펜님. 을 모으기 위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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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얀 집, 노안 집, 이도곰탕, 영춘옥의 명함들을 사진으로 쭉 올려주셨는데 어, 정말 이렇게 자료 정리를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놀라운 또 취미들을 가지고 계시네요. 음. 야, 근데 이거 참 좋은 것 같아. 요 명함 모으시는 거 음. <laughs> 예전에 우표 모으듯이 음. 간식당을 이렇게 날짜 같이 기재해서 이렇게 모으면은. 음. 좀 정리가 좀잘 되지 않을까 조용이 네. 어, 없는 집도 있겠습니다만아 네네 예예 아니면 뭐그 사진이나 찍어서 음. 이렇게 하, 해 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밑에 써 주신 게 소시티 네. 수원 편을 휴방되어서 듣다 보니까 네네. 그 에피소드 42회에 그 수, 중국집 수원 수원에 있는 수원이죠 그제기억으로는 오향장육이 좋다고 기억들을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금사오룡 해삼을 추천하셨다고 그래서 야. 오향장육을 먹고 왔는데 아, 금사오룡해삼이었네요. 그러셨네요. 어, 저도 여기 이집 금사오룡해삼 못 먹어봤는데요. 금사오룡해삼으로 또 유명했던 아. 집이 하나 있었죠. 아, 그저그방배동에 그렇죠. 시즌 원에서 네. 많이 소개하셨던 방배동에 옛날 이름으로 만리장성이었고 네네. 그 다음에 왕가로 이름이 바뀌었었던가요. 네네 그때 지금 없어져버린 그렇죠. 그 스토리가 네. 시즌 원에 또 소개된 되그집 금사오룡해삼이 참 맛있었어요. 사실 걸신 오랜 있습니다. 팬이시라면은 저를 비롯해서 진짜 금사우룡의 삶이 뭔지 정말 먹어보고 싶다. 음. <laughs> 진짜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 날까? 지금 저도 아직도 궁금한데요. 어 정말 이집 한번 찾아가봐서 어좀돈좀 좀 모아서 금사우룡에서 한번 먹으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음. 예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또글 남겨주셨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좀그 글이 많이 밀려서 어, 모든 분 소개를 못 해드린 점. 예 일단.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예, 드리고요. 저희가 2주 만에 방송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선생님 관광 문제도 있고 해서 네네. 게시판에 올리신 글을 소개해드리는 것 위주로 네네. 해서 오늘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네, 선생님은 지금 안 계시지만 뭐, 당연히 우리에게는 조정호 선생님이 있습니다. 음식의 순간 시간, 시간입니다. 예. 아우 막떤가떤거리게 되네요. 오늘은 음식의 순 시간이죠? 네. 그 제가 뭐 여러 날을 또 쉬어서 네. 또 12월 달 음식의 순을 또 놓칠 음. 수 없을 것 같아서 음식의 순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 이철에 뭐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죠. 이제 겨울이면 해산물의 시즌이죠. <laughs> 그렇죠. 그래서 뭐 무엇보다도 뭐 겨울하면 떠오르는 해산물은 어패류가니까 아닐까 좀 네, 굴이 항상 생각납니다. 예, 네. 그렇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죠. 뭐 아까 꼬막이라든가 뭐굴탕얘기도 뭐 했지만 네. 뭐 굴, 꼬막, 홍합 뭐다 이철에 네. 가장 맛있는 철이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에는 새 꼬막을 드시고 또 1월에 참 꼬막을 드시면. 또참한 계절의 풍미를 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 꼬막 말씀드렸었는데 음. 새꼬막을 먹으면서 호주산 안심 스테이크를 같이 구웠어요 음. 오 야, 그 굉장히 신기한 조합이네요 예 <laughs> 네, 그래서 꼬막을 한식처럼 앞에 놓고 스테이크를 그냥 하나 구워서 반찬처럼 스테이크 소스풀려서 놓고 그리고 이제 밥을 놓고 먹었는데 음. <laughs> 아, 이게 안심 스테이크가 사실 어디 가서 밀리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오. 그런데 꼬막의 진한 맛에 스테이크 밀리더라고요. 이 음. 제철꼬막을 네. 못 이겼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철꼬막의 맛은 정말 어. 일입니다. 꼭 드셔보실 걸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아까 나온 말씀이지만 이 철의 무. 무. 음. 아, 무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무로 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당장 김치가 있고. 네. 제일, 뭐 제일 흔한 걸로 음. 김치의 동치미 음. 그리고 뭐뭐 뭐 무채를 뭐 무채도 김치류로 해야 될 생채 무생채 무생채 네. 생채도 있겠고 일단 뭐 집에서 냉면을 만들어 먹을 순 없으니까 음. 뭐 그렇다 치고 음.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말씀하신 것들 중에 뭐 제일 많은 게 나왔지만. 네. 어 무생채 집에서 해 드시면 참 맛있죠. 네. 당히 자주 해 먹습니다. 네. 무생채 젓갈 잘 넣고 이제 새우젓 네, 네. 넣가지고 어잘묻히면 액젓도 넣고 새우젓도 같이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거 잘묻혀가지고밥 비벼서 먹으면 음. 어, 정말 그만한 밥도둑이도 없죠. 그러고 보니까 저 예전에 그 어머님들께서 겨울되면 이제 무를 이렇게 통째로 썰어 써셔갖고 음. 이거 뭐 그 과일 대신 먹으라고 음. 이게 음. 주시면 항상 굉장히 싫어했는데, 음. 야, 지금 그리워지네요. 음. 그렇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동치미. 아 동치미네. 네. 동치미 담궈야 될 철인 거죠. 네. 동치미를 사실 어디 가서 이렇게 먹는다는 게 그렇게 맛있는 동치미를 먹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 덕분에 요즘 맛있는 동치미 먹기가 참 힘든데. 네. 그래서 사실 동치미 담그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없지 않아요. 절대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은 음식 중에서 간 맞추기도 제일 쉬워요. 왜냐면 음. 처음 맞춘 간이 그 음식의 간 거의 그대로 가기 때문에. 오호. 그래서 조금만 평소에 먹는 거, 그러니까 먹, 먹는 동치미 맛보다 약간만 짜게. 처음에 짜게 담으시면, 음, 담으시면 점점 묵으면서. 네, 숙성이 되면서 무가 그 짠맛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죠. 음.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죠그 동치미 국물 맛은 아주 딱 맞게 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약간 짜게 담아야 돼요. 약간. 네, 그렇군요. 네. 드시는 것보다 약간만 짜게. 담궈 주시면 정말 큰 무리 없이 음. 드실 수 있는 음식입니다. 음. 그래서 어, 뭐 괜히 뭐 금줄 같은 거안 해도 되잖아요. 뭐숯 달고 <laughs> 고추 달고 이런 거안 해도 충분하고요. 음. 그래서 어, 정말 잘잘 잘 익은 좋은 무 음. 가져다가 음. 동치미 한번 담궈 보시는 것도 이철에 놓치시지 말아야 할 별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이 겨울철에 일단 놓치지 말아야 될 음식. 아, 과메기의 철이 돌아왔습니다. 아, 과메기, 아, 과메기가 왔네요. 그래서 저희가 뭐 과메기 얘기는 누차 시즌 원부터 굉장히 많이 음.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음. 어, 요새는 또 과메기도 너무 좋은 과메기들을 포장해가지고 냄새도 안 나게 잘 보내주기 때문에 음. 그렇죠. 그 냄새 나는 과메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예전의 기억으로, 어, 과메기 냄새가 난 싫던데, 하셨던 음. 분들도 최근에 드셔보시면 다를 겁니다. 음. 유통과정이 너무 좋아져서. 음. 그래서, 음, 그러신 분들도 충분히 드실만한 과메기들 이있고요 하지만 또 이제 우리가 또 통으로 말리는. 아. 청어 새끼를 통으로 말리는 통과메기들 을또 먹어볼 필요가 있죠. 난 어, 그거 먹어봤는데 네. 네. 비려가지고 네. 아. 옛날에도 과메기 뭐. 뭐~ 이제 술자리에서 이렇게 안주로 먹다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은 옛날엔 초장 맛으로 먹었다 음. 음. 그렇죠 뭐~ 그래서 저같이 처음에 못 먹던 사람들은 이~ 다시 말하면 싸서 먹으면 비린내 에이. 안 난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꼭 이렇게 에이. 다 싸서 먹었는데 음. 지금 뭐~ 이제 좀 지금 우리 박주성 피디하고 같이 에이. 박주성 피디는 얘는 과메기 오면요 음. 그냥 과메기 들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소세지처럼 그냥 이렇게 막 쪽쪽 빨아먹고 다녀요 네. 그런데 이~ 과메기를 어, 다들 그냥 이렇게 썰어서 깻잎에다가 아, 그렇죠. 마늘 좀 넣고, 네. 이렇게 싸서, 좀 네. 네, 드시는 초장 찍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마늘에다가 <laughs> 네. 그렇죠. 또 쌈장 찍어서 얹고, <laughs> 음. 정말 양념 맛으로. 음. 그래서 네. 비리, 아무래도 비릴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 네. 양념 맛으로 술 안주로 드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과메기로 음식을 해보시면 오, 네. 네. 아, 네. 굉장히 맛있습니다. 특히, 청어 통과 매기 같은 경우에는 무조림을 해보시면. 아, 음, 그건 뭐 그렇겠네. 어, 정말 기가 막힌 맛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왜, 생각해보시면, 코다리 무조림도 음.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태도. 그러게요. 음. 꾸덕꾸덕하게 말려서, 음. 또 무조림하면 다시 또 그게 풀어지면서, 음. 또그 특유의 맛이 나잖아요 김칠맛이 팍 나죠 네. 북어로도 국을 끓여 먹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청어 <laughs> 과메기 무조림은 어, 정말 맛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해보시면 좋고 오. 또 과메, 과메기의 놀라운 점은 말리면서 생기는 그 기름진 단맛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수분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오, 어떻게 뽑아야 요 튀기는 거죠. 네. <laughs> 과메기에 튀김옷 한번 발라가지고, 네. 뭐, 과메기 기름에다가 어, 마치 탕수육 튀기듯이 오, 네. 네. 쫙 튀겨가지고 드시면 수분기가 쫙날라가면서 정말 그 기름진 단맛이 남는데, 정말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별미입니다. 자 이건 애들도 잘 먹을 수 있겠네요. 네. 안 먹어봤지만 네. 일단 튀긴 거니까 네. 네. 일단 50점은 먹고 돌아간다. 그러면은 그렇죠. 뭐 저기 뭐다 먹을 수 네. 있습니다. 네. 바이도 먹습니다. 네. 어떻게 네. 네. 그래서 어, 과메기를 너무 이렇게 그 생걸로 드셔야 된다는 강박을 좀 버리고 그러게요. 식재료로 활용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놀라운 겨울철의 음. 풍미를 음. 맛보실 수가 있을 거다. 야, 그지, 사실 제가 뭐좀 포항 MBC를 뭐 닮아나가는데. 음. 아~ 저 포항 가는 유일한 낙입니다 진짜 <laughs> 과메기는 아~ 과메기 좋아하는구나 아~ 일단 포항은 과메기의 본산인데 음. 먹어야죠 그리고 이제이 철에 이제 무엇보다 과메기 어~ 어~ 까지 왔는데 다시 조개로 잠깐 돌아가 보면 네. 이제 가리비가 시작되는 거 가리비 네. 아, 정말 조개 왕이죠 음. 네 맛으로 따진다면 어~ 정말 피 피조개 음. 네네. 어, 그리고 참꼬마과 음. 함께 조개 왕이라고 할만 합니다. 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대, 그 대합탕이라든지 음. 혹은 뭐 코끼리 조개라든지 뭐 음. 혹은 키조개 관자 같은 음. 것들을 많이 이제 어 조개 맛의 최고봉으로 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이제 먹잘 게 있으니까 음. 아무래도 이렇게 조개라는 게 잘잘한데 음. 크고 그렇죠. 씹을 게 있으니까 음. 그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음. 근데 맛으로만 친다면 정말 과메기가 아니, 과메기가 아니라 가리비가 가지고 있는 이 맛은 어, 정말 깔끔한 풍미죠. 음. 조개 중에서 가장 비린내도 덜하고, 그렇지. 예, 그래서 어, 조개 껍질에 비해서 양은 좀 적은 느낌이 들 있지만 어, 이철의 가리비는 꼭 음. 한번 드셔보실만 하시다. 음. 아, 사실 가리비를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굳이 먹 먹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은 없는데 음. 지금 말씀드리니까 진짜 오 한번 꼭 먹어보고 싶네요. 그 음. 조개찜집 가면은 조개구이집 네. 가면은 가리비만 한네개 사람 수에 맞춰 가지고 아, 그렇죠, 음. 이렇게 벌려 가지고 그렇죠. 가랭이를 쫙 벌린 거에다가 이제 초장 양념 같은 거에 딱딱 올려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음. 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겨울에 좋은 과일이 있습니다. 과일. 겨울 과일은 뭐 귤, 사과. 그렇죠, 귤이죠, 귤. 음, 아, 귤. 예, 네. 귤과 한라봉의 시즌이 아... 돌아왔습니다. 뭐 최근에는 제주도에서 뭐 한라봉 이외에도 음. 굉장히 많은 뭐 천혜향이라든지 뭐 뭐, 굉장히 다양한 그딴종으로 그... 뭐, 레드, 네, 시트러스, 뭐. 귤, 감귤의 변형들이죠. 음. 과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어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이제 감귤이 가장 서민적이고 음. 대중적인 과일이 아닐까. 음. 최근에 이 감귤의 등급을 조작하기 위해서 뭐 색소를 뭐 탄다든지, 음. 뭐일 등급과 이 등급을 섞는다든지 음. 뭐 하는 것 때문에 뉴스에서 안 좋은 기사들을 좀 음. 접했는데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 차례 감귤만한 풍미는 또 없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음. 네네. 귤을 이용한 음식들도 좀 해보면 어떨까. 아, 음식. 어네. 어, 제가 지난번에 이제 생강과 유자를 소개를 드리면서 음. 생강과 유자를 함께 끓이셔도 좋다는 음. 말씀을 드렸는데 아, 사실 생강차에 더 맞기에는 어, 귤 말고 음. 금귤, 음. 낑깡이라고 그러죠. 아, 깅깡. 네. 아, 네네. 그래서 깅깡을 편을 써셔가지고 음. 그래서 설탕에 절여서 청을 담가두시면. 음. 그러면 그~ 금귤과 생강차를 같이 섞어서 음. 음. 끓여보시면 음. 굉장히 맛있는 향이 납니다 제가 그~ 장훈 씨가 얘기한 김에 이제 생각나는 이제 귤을 가지고 저는 요리를 할때 이제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우리가 그 아까 안심스테이크 만들어 먹었다고 하는데 집에서 스테이크를 이제 많이 해서 드시는데 이제 마리 스테이크지 이제 고기만 덜렁 구워서 드시는데 그렇죠. 사실 그걸 조금 그오리지널리티를 살려서 드시려면 스테이크와 같이 곁들일 수 있는 소위 말하면 간이 는 이런 것들을 뭐다 하게 만들어서 드시면 좋은데 그렇죠. 저는 이제 만들어서 이제 주변 분들한테 상당히 호평을 들었던 것이 하나 뭐냐면 이거 집에서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재료는 당근과 귤한 다섯 개 정도 그냥 버터 소금 후추만 있으면 되는데 당근을 한입 크기로 썰어요. 네네. 그래서 음. 이것을 비닐봉다리에다 넣던지 아니면 뭐 대접 같은데 넣어서 랩으로 막고 렌지에다 일분 삼십 정도 돌립니다 일단. 살짝 익혀. 그 다음에 음. 적당한 크기 후라이팬에 오, 귤 다섯 개 여섯 개를 짜. 음. 오. 오. 귤 주스를 만드는 거죠. 음. 그귤 주스를 준비해 놔. 네네. 그 다음에 렌지에서 돌린 당근을 네네. 후라이팬에 넣고 조림. 버터에서 버터에서 볶아. 싸 음. 볶은 다음에 어느 정도 얘가 버터가 녹고 그 당근에 버터가 싹다이 코팅이 됐다 했을 때. 짠 오렌지 주스를 부어. 오. 그다음에 불을 줄여서 이 오렌지 주스가 다졸아를 때까지 졸여. 아. 뒤적뒤적 해가면서. 음. 그러면 당근의 버터의 그 고소한 맛과 이 귤의, 귤의 단맛과 얘기한 정말 그 시트러스 향 어, 시트러스 향. 아, 향이 음. 당근에 온전히 배고 흐물흐물하게 딱 익습니다. 음. 그때 소금 후추 간맛쌍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약간 당근이 찐덕찐덕한 상태 형태로 유지되면서 부드럽게 익어 있거든. 요것을 <laughs> 내가 구운 스테이크 옆에 가니쉬로 놔서 딱 놓면 으그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된다. 어 아, 괜찮네요. 맛도 음, 기가 막히다. 음, 아 저는요. 음. 요것을 귤로 해도 좋고 귤이 없으면 오렌지로 해도 좋고 음. 원래 이것의 레시피는 오렌지로 하는 건데 어, 아, 네. 예, 귤로 좀 해봤는데 귤로 해도 상당히 훌륭한 맛이 난다. 귤이 더 시큼하니까 또더 시트러스 풍미는 더 좋아지겠네. 요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방금 예. 그 미니 당근인가요? 그 조그만 그냥 거? 그냥 큰 당근. 아, 큰 당근 송송송 예. 썰어가지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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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귤과 또 한라봉의 제철에 또 놓치지 않고 겨울에 또귤한 박스 사놓고 음. 하나씩 까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잊지 않고 음.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음.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중심으로 메인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지금 이제 이 철을 보시면 제가 원래 그 시즌1에서 처음 걸신방송 시작을 동지로 했잖아요. 음. 아, 동지. 네, 동지 때 제가 팥죽 얘기로 걸신 방송을 시작을 했었는데, 팥죽 얘기는 그때 많이 했으니까, 네네. 그때 들어보시면 될것 같고, 동지 바로 앞에 두 개의 24절기가 소설과 대설입니다. 오늘이 대설이에요. 네, 오늘이 12월. 오늘이 아, 원래 12월 오. 7일일 거예요. 대설이. 오늘입니다. 대설이. 네. 어, 7일 맞네요. 저희 네. 녹음 시간이 지금, 네. 녹음하는 일자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7일입니다. 12월 7일 오늘이 대설인데요. 어, 대설의 전후에서 어 일단 눈이 한번 크게 온다고 하는데 아직 눈 소식은 없네요 아, 그러게요 어. 따뜻합니다 지금 네 많이 따뜻하네요 네. 어, 이번에 또 김장 소설 때 일찍 하신 분들 그 입동과 소설 사이에서 김장 하잖아요 일, 일찍 하신 분들 김치 또 쉴까봐 <laughs> 네, 많이들 걱정하실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새 김치 냉장고들이 또다 있으니까, 있으니까 큰 걱정은 아닙니다 이 철에는 아무래도 겨울 나기를 준비하는 철이죠. 음. 그래서, 어, 겨울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관한 준비들인데, 어, 김장을 장독대 가득 해놓고 나면, 음. 어, 그 다음에 이제 비어있는 다른 장독대들을 채울 때가 된 거죠. 음. 그래서 이 철에, 음, 바로 대설을 전후해서 음. 절에 가보시면, 음. 어, 큰 행사가 벌어집니다. 네. 매주를 만드는 거죠. 아 매주. 오, 오. 절에 가면 큰 행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네. 또 한상균 위원장 잡으러. 그런 얘기하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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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 정말 한상균 위원장 <laughs> 그잘 싸우고 계신데 매주 빚기 전에는 좀 사태가 <laughs> 잘 해결돼. <해결되던 웃음> 어, <이 웃음> 참 조계사의 네. 그 입장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이 언론들의 행태가 정말. 네. 치가 떨리도록 화가 나서 음. 음. 조개사가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 것 같은데 네. 언론들이 자꾸 이상하게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참, 겨울에 조개가 철인데 네. 조개사에서 참 아. 네. 철석 소리가 또 났죠? <laughs> <laughs> 어. <laughs> 잘안 붙네요. 음. 오늘 좀 심하고요. 아, 예, 있습니다. 예, <laughs> 그, 그래서 어쨌거나 이그 절마다 매주를 만들어서 말리는 음. 바로 바로 그 시기가 아겁 매 메주를 띄운다는 게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꾸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네, 그그그 그 과정은 정말 발효 음식에서 이렇게 그, 그 놀라운 과정을 거쳐서 정말 미생물을 인간이 이용을 하는 어떤 하나의 음식 문화를 정형화시켜냈다는 음,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 메주를 띄우는 그 절들에 가보시면 저는. 아마 청룡사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금산사에 서 금산사 계곡을 따라서 산꼭대기로 올라가시면 아주 오래된 너무나 고즈넉한 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절의 가운데에 이제 고려 시대 때부터 있었던 두 개의 건물이 있고 네네. 이 옆에 이제 새로 지어진 그 스님들이 계시는 그 선사가 있는데, 어. 그큰 선사 옆 선사의 처마에 매주가 주렁주렁주렁 한네 줄씩 끝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쫙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장관이에요. 하, 네. 그래서 뭐 진짜 거의 유일한 단백질 보급원 아닙니까 진짜? 음, 그렇죠. 들한테는 그래서 이 매주를 만드는 일을 이렇게 사실 우리가 점점 잊어가잖아요. 이제 사서 된장들을 쓰고 또. 네. 사서 만드는 된장들은 대체로 다 이제 그 탈지 대두 분말을 가지고 밀가루 섞어 가지고 네, 밀가루 섞어서 공장에서 작업을 하는 그 발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매주를 진짜 띄우는 과정들을 사실 잘 모르게 되죠. 그래서 정말 30년만 지나가면 그 다음 세대 중에 매주를 띄우는 방법 띄우는 풍경을본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영상물로만 남아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사실은 아이들과 함께 어딘가에 가서 체험도 좀 해보고 음. 그렇게 띄운 매주 하나 들고도 와보고 네네. 또 매주 뭐 빳빳하게 말린 건 냄새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가지고 또 와서 집에서 한, 한 장독 작은 장독 정도 베란다에다가 된장도 담궈보고 음. <laughs> 이런 일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음. 하는 아.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음. 그래서 일단 메주를 이제 만든 과정을 한번 보시면 일단 콩을 삶아야죠. 음. 메주콩을 깨끗하게 씻어서 백태를, 메주콩 백태를 그렇죠. 음. 큰소세다가 불린 메주콩을 가득 넣으면 안 됩니다. 음. 왜냐하면 콩이 붑니다. 오. 콩이 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음. 채워서 넣고 물을 자작하게 넣어가지고 그냥 끓여주셔야 되죠. 그래서 쭉 이제 끓여가지고 이제 물이 에, 콩이 불어오르면 이제 소스를 가득 채워요. 소스를 음. 가득 채우는 이제 그 메주 콩을 이제 <목소리> 푹 콩을 삶는 거지. 이제. 그렇죠. 푹 삶아서 불어 올른 콩을 이제 건져내는, 건져내는 건져내. 거죠. 건져내가지고 절구로 쪄야죠. 음. 네, 절구로 쪄야 됩니다. 절구가 있어야 되나요 그때 <laughs> 그 삶은 콩을 집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절구로 콩을 으깨가지고 뭐 찜다기보다는 으깨는 거죠. 음. 그냥 이렇게 손바닥으로 눌러도 다 으깨져요. 음. 입자가 네. 살아있게. 그렇죠. 그 하지만 너무나 이렇게 꽉 으깨면 메주에 음. 그 균이 음. 어, 바실러스균이라고 하나요? 음. 음. 들어갈 그 균이 없어. 들어갈 틈이 없어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빈 공간을 두고 음.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음. 이제 메주 틀이 있죠. 음. 그래서 그렇게 으깨진 콩을 매주 틀에다가 넣고 예전엔 또 사람이 올라가서 밟았죠. 음. 네, 그래서 밟아가지고 틀을 만들어가지고 네모나게 정말 반듯하게 만들어. 그게 이렇게 밟아서 네. 다지지 않으면 말르는 과정에 자연적으로 그냥 부서져갖고 떨어져 버려. 그렇죠. 그래서 음. 꽉꽉 다져야 돼요. 네. 네. 꽉 다져놓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발이 두 발이 들어가야 되니까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매주 틀이 아, 네. 그래서 기억나세요? 근데 이제 그거를 떼내면 절반으로 나눠야 되죠. 아. 절반으로 나눠서 매주 모양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손으로 툭툭툭 쳐가지고 네, 손으로 툭툭툭툭 쳐가지고 네모나게 모양을 이제 직사각형 모양의 매주를 만들고 두 개를 만드는 거죠. 한 틀로. 벽돌처럼. 그렇죠. 벽돌처럼 음. 만들고 이걸 조금 더잘 이렇게 그 발효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매주를 완전 직사각형으로 만들지 그치, 않습니다. 그치. 동그란 구멍은 아니고 약간 움푹 패인 네. 아, 아, 지점들을 아, 이렇게 음. 두개 정도 음. 이렇게 양면에 음. 만들어 주죠. 그래서 이 매주를 이제 선을 하고 건조하고 음. 이제 차가운 곳에 걸어서 음. 그렇죠. 매주를 띄우는 거죠. 그때 지푸라기를로 줄을 만들어서 사서 이제 매달아 놓는데 그렇죠. 그 매주가 얘가 이제 발효되게 하는 균이 그 집에서 오는 거예요. 집 프라기에서. 집서 거예요. 그래서 이이메주를 말려가지고, 그래서 겨울철 내내 이렇게 말린 음. 메주를 가지고, 이제 봄이 돌아오면, 음. 이제 된장을. 간장을 먼저 담궈야죠. 음. 그래서 메주를 넣고, 거기에 소금물을 부어서, 음. 숯을 넣고, 그래서 또 불순물을 또 정제를 해가면서, 어, 장을 담그고, 네. 그 장에서 이제 덜어내면 그 물이 간장이 되는 것이고, 네. 이제 그 남은 매주를 으깨서 공기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네. 꽉 눌러서, 네. 그래서 장독에 담고, 네. 보관을 하면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네. 이제 된장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해서 그 말른 돼지를, 데, 돼지? 매주를 <laughs> <laughs> 곱게 빠서, 네, 네, 고춧가루를 네. 섞으면 고추장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아, 그래서 요새는 고추장은 이제 주로 그렇게 만들진 않죠. 근데 예전에는 음. 이제 그렇게도. 다 그렇게 담았어요. 네, 네. 고추장을 음. 담았다고 하죠. 아, 이제 이, 이 된장 맛이 굉장히 강한 막장이죠. 막장. 음. 일종의 네. 막장처럼 될 것인데. 그리고 이제 이 간장과 된장을 완전히 걸러내지 않고 섞여가지고 같이 음. 오물조물 한 거를 우리가 흔히 막장이라고 음. 얘기를 했죠. 또 이제 충청도 지역에서는 이메주를 정말 딱 키질 때까지 말려가지고요. 음. 이거를 그 자리에서 빻아요. 딱딱한 거를 절구로 빻아가지고 그, 거기에다가 물을 부어서 입니다 네. 그래서 장을 만들어요. 빠금장이라고 음. 합니다. 아, 그게 네. 그렇군요. 음. 그래서 이빠금장으로 끓이는 또 된장찌개는 또, 또 특이한 음, 맛이죠. 약간 청국장 있죠. 같은.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 다양한 이제 우리나라 식문화의 원천 중에 하나이고. 음. 그 그것을 준비하는 바로 그 시절이 바로 지금 아, 오늘 음. 대설을 음. 전후한 시기입니다. 음. 그래서 어, 11월에 김 김장을 어, 입동에서 소설 사이에 김장을 음. 하고 그리고 대설을 전후한 시기에 매주를 담그고 나면 어, 이제 겨울을 날 준비가 끝나는 거죠. 음. 그렇죠. 김장과 동치미 매주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아, 겨울 준비 다 끝났다. 음.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음. 음. 그래서 이렇게, 음, 첨화마다 달려있는 매주를 그렇죠. 어, 보면서, 음. 또, 때로는, 어, 저기 동치미 파묻어 놓은, 음. 그 김치집, 음. 지푸라기로 이렇게 얹어서 지어 놓은, 음. 김치집을 보면서, 아, 올 겨울은 또 지나가겠구나. 음. 라고 생각하던 조상들의 지혜를 생각해 볼수 그 있는 그과 동시에 아유올 겨울도 김치만 먹겠구나 그렇죠 네, <laughs> 예전에또 사실 매주 저장소 이꼴 집안의 막내방이었는데 음. 그게 <laughs> 완전히 마르기 전까지는 냄새가 엄청 납니다 그 사실 맞 그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참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음. 제 세대까지 있었는데 음. 제뒷 세대는 아마 좀 없겠죠. 주로 이제 막내들 주는 복도방이나 바깥쪽 방이 좀 차가우니까. 음, 그렇죠. 네, 그쪽 방에다가 걸어가지고 매주들을 많이 <laughs> 띄우고 말렸죠. <laughs> 어. 그런 기억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진짜 매주 보기가 거의 뭐 불가능한 것 같아요, 진짜. 네, 아, 그렇습니다. 아참 백화점 가니까. 매주 하나가 진열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laughs> 상품인가 봤더니 아하. 장식품으로 아하. 갖다 놨더라고요. 음. 음. 아 그렇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 정말 당장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세대 이렇게 매주 보기 힘든데 음. 야 짬이 정말 이 된장 간장 예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아까 장어도 뭐 잠깐 방송 하기 전에 얘기했었는데 옛날에 우리 뭐 잘할 때는 뭐 그래봐야 저희가 뭐 나이가 많이 든건 아닙니다만은 음. 매주라는 단어가 들어간 별명도 있었어요 그죠? 그렇죠. 옥떨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laughs> <laughs>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같다. 아, 그래서 매주라고 그렇죠. 하면 뭔가 좀못 생기고 옛날에는 못 생기지 않은 음, 다 매주같이 생겼다고. 좀 못나고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했죠. 음. 못 생긴 여자 다리 보고는 다조선무 같다고 그랬고. 음. 그렇죠. 그래서 옥떨매조선무뭐 이런 얘기를 아우. 들으면 인생에 큰 상처를 받은 아, 진짜 어떤 받은 사람이 있는 데 있었을 거예요. 생긴 게 음. 얼굴은 매주이 생겼고 다리가 무다. 그럼 참 그건 복스럽게 생긴 거죠? <laughs> 철석 소리 났습니까? 아, <laughs> 아, 왜 모르갑니까? 철석 소리 났잖아요. 아, 철 소리. <laughs> 사실 안타까운 부데 이렇게 <laughs> 우리나라의 좋은 음식과 식재료들이 좀 네.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할때 혹은 네. 누군가를 비하할 때 쓰이는 음. 것들은 좀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어, 음, 아, 다음 된다. 사실 지금 친구들은 이제 매주가 생겼다 그러면 잘 모를 텐데. 모르지. 음. 음. 다음에 이제 매주가 좀 활성화돼서 음. 다음에 이제 정말 매주가 정말 굉장히 알찬 우리 정말 식재 식문화의 보고 아닙니까? 매주 하나에 막0만 그러니까, 원씩 가져. 그렇죠. 그냥 그렇죠? 음. 우리 앞으로 이제 다시 매주가 많이 보일 때쯤에는 음. 잘 생기고 아주 이쁘고 그런 사람들한테 매주라고. 음. 우리 집에 야, 매주 1 0개 있다 그렇죠. 원 매주 뭐 이런. 그렇죠. 원매주 뭐막 부러워하고. 뭐. 원빈 또 이름이 콩아닙가빈 오, 그러네요. 네, 매주 철썩 소리가 많이 나요하여튼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많네. 웃음> 어, 기다리면서 음. 우리 음식의 순간 음. 조정선님 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네 음. 이것으로 또 다시 한번 음. 우리 걸신이라 불러 나오. 음. 어 여러분 모두 걸신 걸신하십시오. 아이 걸신. So. 어나 절대 못하겠다. <웃음> <웃음>